아까 첫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남편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전부 바치지 말라고 얼마만 바치라고 반만 바치라고 반은 누구를 위해서 남겨놔야 돼? 나를 위해서 남겨놔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지 남편도 행복하고 자식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불행한데 어떻게 남편하고 자식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와서. 신부님, 얘좀 고쳐 달라는 거야. 자기가 10년 동안 망가트려 놓고 나한테 한 시간 만에 고쳐 달라는 거야. 아, 내 안수하면 손에도,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뭘로 고쳐? 내가 자식을 출세시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출세해야 돼요. 자식을 철들게 키우고 싶으면 누가 먼저 철이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철이 들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30살에서부터 60살까지 자식 출세만 바란다고 빈껍데기로 30년을 살았어. 근데 여러분들이 철이 들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30살에서부터 60살 철든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 보내고 자기는 한국에서 바람 피고 아내는 미국 가서 바람 피고 애는 정신병이 들어요. 철이 안 들은 거예요. 삶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기쁨이 진정한 삶의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정말로 자식을 행복하게 키우고 싶어?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잘 죽을 려면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사람이 죽을 때 행복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통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놀고, 고생한 사람이 70살에 당신 암이라고 그러면은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나는 호강해야 된다고. 이때부터 산삼을 캐와라 좋은 의사를 대라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암 걸리기 전에 당신 죽는다는 얘기 하기 전에 이 삶을 만끽하고 삶의 기쁨 속에서 사실 피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한 살서부터 서른 살 30살 행복하냐? 서른 살서부터 60살 행복하냐? 60 살서부터 120살 행복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제가 왜120 살이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20년 전에 제가 강의할 때 앞으로 100세 시대 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많은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신부님,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백사를 살아요? 그런데 요즘 텔레비전에 100세 안보장, 100세 연금보장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런 거 나올 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 20년 후에 텔레비전에서 100세 안보장, 100세 연금보장 나올까요? 20년 후에는 120세 안보장, 120세 연금보장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60대 신분들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느냐 하면 60년을 더 살아야 돼요 60년을 아까 첫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남편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전부 바치지 말라고 얼마만 바치라고? 반만 바치라고 반은 누구를 위해서 남겨놔야 돼? 나를 위해서 남겨놔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지 남편도 행복하고 자식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불행한데 어떻게 남편하고 자식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80 넘어 돌아가셨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80 넘어 돌아가셨다. 우리 부모 어 이렇게 많아요. 부모님이 90 넘어 돌아가셨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어 우리 부모님이 아직 90이 넘었는데 아직도 살아 계시다. 손 들어보세요. 어자 혹시 우리 부모님 아니라 이모 고모래도 100살이 넘은 사람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 거긴 몇 살이에요? 104살. 그 뒤에 분은 1 0 1살 네. 보통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두분 정도 100살 넘은 부모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두분 정도.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한국에 100살 넘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2만 명이에요. 2만 명. 100살 넘은 사람이? 아니 옆에 아무나 100살 넘은 사람 있으니까 2만 명이 넘어요. 그럼 앞으로 20년 후에는 내가 보기엔 20만 명 훨씬 넘어요. 여기 그 대상자들 전부 앉아 있는 거예요. 대상자들 전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살서부터 서른 살 행복하냐? 한 살서부터 서른 살은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 엄마, 아빠, 중요한 건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나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되려면 책상 안에서 공부를 해야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되려면은 친구들하고 어울러져서 뛰어 놀아야지 사람이 돼요. 엄마 아빠랑 그 정을 느끼면서 뜨거운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책상 안에서 공부만 한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엄마 아빠 친구들이랑 좀 먹고 마시고 놀라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의 새끼야 니가 지금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어디있어 공부해야지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제가 한동안 영어 학원을 다녔어요 잠비아 이제 가느냐고 영어 학원 지하에다 주차를 해놓고 1층에 애들이 타요 애들이 타면 초등학교 애들이 타는 거죠 영어 학원 온다고 타는데 요만한 애가 가방을 두 개를 메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내가 물어봐요 너몇 학년이냐 초등학교 1학년이요 그래요 이 가방을 왜두 개냐. 이거 학교 가방 이거 학원 가방 딱 그래 애들이 또 요즘 애들 중에 너무 놀란 애들이 있어 들어올 때 보면은 가방 안 메고 와요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들어와 여행용 캐리어를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애도 있어요 보면은 이거 초등학교 애가 학원을 13개까지 다니는 애를 봤어요 얘는 엄마 아빠 친구들이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없느네요. 중학교 올라가면은요. 중학교 올라가면은 자율 학습해야지. 보충 학습해야지. 학원 다녀야지.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어디 있어? 얘는 인간은요. 언제 행복하냐면은 먹고 마시고 놀때 행복한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요즘 인문학 교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론은 그거야. 근데 너는 나중에 행복해. 넌 지금 행복 나중에 행복하려면 지금 먹고 마시고 놀지 말라 먹고 마시고 놀지 못하게 해요 그럼 너 서울대학 가서 먹고 마시고 놀아 그럼 우리나라 서울대학 가는 애들은 공부하는 애들의 0.5%만 서울대학을 가요 99%는 서울대학 못 가요 99%는 가지도 못할 서울대학 때문에 20년 인생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먹고 마시고 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안에 뭐가 없느냐 면 기쁨이 없어요 얘네들 안에 뭐가 없느냐 면 행복이 없어요 친구가 있어야지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 대통령 참 처지가 아주 아주 애처롭게 됐죠. 이유가 뭐예요? 친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대통령에서 쭉 자랐고 결국은 자라고 난 다음에도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여건이에요. 친구가 없는 사람은 판단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친구가 없는 사람은 정보가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모로부터 받은 후광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자식들도 정말로 답답하게 키우고 싶으면 계속 학원 보내면 돼요. 예. 그러면 우리 대통령 같은 모습으로 나중에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그럼 얘가 30년 동안 30살 이후부터 너 행복해야 돼. 그 30살서부터 얘가 삼성에 취직해 갖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먹어본 놈이 먹고 놀아본 놈이 논다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것도 아무나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놀줄 모르면은 얘는 나중에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직원들한테도 나중에 잘안 해줘요. 언제 잘해줘? 지금 잘해줘. 지금 잘해줄려면 지금 잘해줘. 네. 나는 가끔 무슨 공항에 20년 동안 청소하는 아줌마들 140만원 월급 준다는 게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건 식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와서 일하면은 내 식구인데 저것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서 인간의 품위는 유지하고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우를 잘 해줘요. 그런데 저는 학벌을 참 싫어해. 내가 아주 공개적으로 강의 때 얘기하잖아요. 난 서울대학 싫어한다고 싫어요 저는 내가 서울대학 1년에 한 번씩 특강 꼭 가지만. 그래도 싫어해요. 어, 그래도. 그래도 싫어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학벌을 따지지 않아. 직원 채용할 때. 서울대학을 나왔든 유학을 갔다 왔든 이대를 나오든 연대를 나오든 일반 대학을 나오든 중학교를 나오든 고등학교를 나오든 초등학교를 나오든 첫털금은 똑같아. 다 210만 원이야. 아무리 잘 났어도 210만 원. 아무리 못 났어도 210만 원. 거기서부터 내가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학벌을 따지지 않느냐 하면은 매주 띄우는데 뭐 하러 서울대 졸업장이 필요해. 매주만 잘 띄우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매주가 서울대생만 보면 아, 나잘 떠야 되겠다. 이래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 매주도 잘 띄우더라고 보니까. 이번에 우리 생태마을에서 깻잎을 4.5톤을 땄어요. 깻잎 장아찌 하려고 4.5톤 어마어마하게 땄어요. 그런데. 깻잎 따는데 뭐하러 그놈의 이대 졸업장이 필요해? 어 그냥 그 이대가 뭐라고 그온 나라를 뒤집어 가면서 어 이대 집어 넣어갖고 참 웃기지도. 않아. 우리는 깻잎 따는데 이대 졸업자 필요 없어. 뭐만 잘하면 돼 깻잎만 잘 따면 돼 깻잎만. 그런데 우리 생태 마을에 이렇게 대우가 좋고 나는 나름대로 어제도. 제가 새벽에 부모님하고 좀 어디를 좀갈 일이 있어갖고 새벽 4시에 집을 나오는데 별이 이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 새벽, 근데 새벽 4시에 평창에 있어야 돼그 시간에 얼마나 영롱하고 아름다운지 참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에요 우리 생태마을 그런데 우리 생태마을에 누가 남아서 일을 하느냐 가만히 봤더니 이제까지 200명도 더 왔다가고 이력서도 이렇게 쌓여 있어요. 취직하겠다고. 근데 결국은 어떤 사람이 남아 있느냐면은 부모님하고 친구들하고 어렸을 때 먹고 마시고 노애들이 남아서 일하더라고요. 간혹 저한테 신부님, 우리 애가 우울증이에요. 우리 애가 왕따 당했어요. 우리 애가 컴퓨터 중독이에요. 우리 애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신부님,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우리 애좀 받아 주세요. 내가 또 마음이 약하니까 받아 줘요. 받아 주면은 3개월 이상을 못 버텨요. 본인이 본인이 그런다고 생태 마을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자잘 아까 얘기했죠. 먹어 본 놈이 먹고 놀아 본 놈이 노는 거라고. 어렸을 때 불행하게 자란 애들은요. 그 공동체 안에서 직장 생활 못 해요. 아니 KBS에서도 실험을 했잖아요. IQ 좋은 애, 성적 좋은 애, 생활 기록부 좋은 애. 이거 쉽게 말하면 먹고 마시고 노네.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성적표를 가지고 30년 후에 추적을 해 봤어요. 누가 행복하게 사나? 그랬더니 아이큐 좋은 애도 아니고 성적 좋은 애도 아니고 뭐 좋은 애야? 생활 기록부 좋은 애. 먹고 마시고 논 애들이요. 결국은 잘 살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너 공부 잘해야지 행복하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이 얘기가 핀란드에서는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핀란드는 초등학교 입학 조건이 뭔지 아세요? 잘 노는 애. 잘 노는 애가 입학 조건이에요. 입학 그에 이제 이제 학생들 뽑으려고 전부 다 애들이 와 있잖아요. 근데 놀이 시설을 딱 놀게 해요. 근데 한 애가 안 놀아. 그럼 부모 불러 갖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얘 유치원에 다시 보내라고. 왜? 우리 애가 유치원에 가. 얘는 지금 노는 법을 모른다고. 놀아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놀아야지. 근데 우리는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4개월을 일을 더해요 4개월, 4개월을 일을 더하고 미국보다 3개월을 더 일을 해요 1년에 그런데 우리가 독일보다 잘 살아요? 미국보다 잘 살아요?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도 일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주 에,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신나는 일이죠 잠비아 이제 우리 치과 의사들이 이번에도 1,400명 환자를 봤어요. 안과 의사 두 분, 치과 의사 아홉 분이 환자를 1,400명을 봤어 일주일에 어마어마하게 환자를 봤죠. 근데 이제 그 의사 사 년째 나 따라다닌 의사가 나나 나 가기 전에는 맨날 신부님 나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차가 와서 쳐서 죽었으면 좋겠어. 그랬던 의사예요. 근데 잠비아 봉사활동 가면서부터 사는 게 즐거운 거야. 내걸 나누니까 자기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참 돈을 많이 버는 의사예요. 그런데 왜 죽고 싶으냐? 건물은 큰걸사 놓고 그 빚을 해대느냐고. 화장실 가는 게 아까웠고 물을 안 마셔. 오줌 누는 시간이 아까웠고 진료 시간이. 그러니까 사는 게 즐겁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확장 이전이에요. 여러분들, 괜히 아파트 20평에서 40평 넓혀가는 거, 장사 잘 되는 가게 10평에서 40평 넓혀가는 거, 다 고통의 시작이야. 그냥 있는 데서 살아요. 뭐 하러 확장 이전을 해? 행복하지 않았던 거야. 근데 잠아를 떠나면서부터 사는 게 즐겁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내가 얘기했어요. 인생은 화장실도 안 가고 진료하는 게 인생이 아니야.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인생이야. 제발 먹고 마시고 놀아. 그랬더니 그때부터 먹고 마시고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이틀 과감하게 놀고, 일년에 성주술래 10일 낯따라 가고, 뭐저 성주술래 뭐, 뭐 다른데 또 가고, 뭐 호주 의사들 같이 여행 다니고, 일년에 40일을 놀아요. 40일을 무지하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카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아르바이트하면서 그렇게 노니까 이모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이모 이 치과 월급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먹고 마시고 놀면서 진료할 때랑 화장실도 안 가고 진료할 때랑 어느 때 돈을 더 많이 버느냐? 그랬더니 요즘이 훨씬 많이 번대요. 그리고 세무서에서 연락 왔대요. 돈이 너무 많이 벌려 갖고 세무조사 나올 테니까 직원들하고 또 어디 놀러 가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어디 정동진인가 직원들 데리고 놀러 간대요. 여러분들 집에서 청승 떨고 아무것도 안 마시고 지립 때 일만 한다고 돈이 벌려지는 게 아니에요. 먹 먹고 마시고 놀때 돈도 많이 벌리는 거예요. 우리 생태마을 요즘 다 망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생태마을은 작년에 매출액이 45억이었는데 올해 50억이야, 50억. 얼마나 뭐 청국장 가루 깻잎 많이 팔리는지 몰라요. 하루에 2천만 원씩 팔려, 하루에 2천만 원씩 요즘 내가 사장인데 내가 사장이 뭐할 것 같아?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야.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직원들 줄거다 주고 아끼지 않아요 줄거다 주고 그리고 이제 하도 우리 신자가 아니라 비신자들이 물건을 많이 사니까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금도 내요 제가 세금을 내는데 1년에 2억 정도 세금이 나가요 많이 나가요 세금이 그리고 우리 국장이 신문님 세금이 너무 많이 나는데 현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현금도 다 신고해 현금도 다시 한 푼도 빼지 말고 다시 야, 우리 내가 신부로 사는데 왜 머리 복잡하게 살아? 그냥 있는 대로 보고 하고다 살아. 내가 세금 2억 내면은 국가가 그거 갖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나라 돌아가는 거지. 그걸 그냥 이렇게 감추고 저렇게 감추다가 내가 가끔 우리 이제 세금 다 내요. 그래서 세금이 부담스럽더라고요. 다, 한 달에 거의 2천만 원씩 세금이 나가니까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면은 그 세금 떼어먹는다고 탈세한다고 대기업 총수들이 막 마스크 쓰고 막 휠체어 막 타고 막, 막 침대에 누워서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보면서 내가 텔레비전 보면서 한마디 해요.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고 살지. 아유 내가 이렇게 말해요. 내고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걸 그냥 돈을 아낀다고. 나라 돈 빼먹어가면서 어려운 사람 나눠주는 거 빼먹어가면서 세금 내는 것도 내가 보기엔 자선이에요. 세금 내는 것도 국가가 잘 집행해야 되겠지만은 뭐 케인 뭐 미르 이건 악당군이에요. 그돈 없는 기업들한테 그돈 빼서 가는 건 그건 악당군이 아니에요. 그 그거 그돈 갖고 직원들한테 여 저기 막 보너스나 주고 여행이나 보내주지. 그럼 대한민국이 밝을 텐데 요즘 국회가 참 많이 싸우죠. 치지도 않고 싸워. 내가 보게. 야, 어떻게 뭐 김정은이 치, 치지도 않고 핵 시설 시, 실험하듯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치, 치지도 않고 싸워. 근데 여소 야대가 돼 갖고 협치한다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안 싸우는 날은 언제 안 싸우느냐면 초등학교 교육 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육 제도가 노는 걸로 바뀌는 거.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한테 행복을 가르쳐야 돼. 자녀들한테 근데 우리는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 애들한테 이 세상에 와 갖고 행복한 걸 가르쳐야 되는데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나는 자식들한테 행복을 가르쳤나? 공부를 가르쳤나? 한번 생각해 봐요. 뭘 가르쳤어요? 공부 가르치지 않았어요? 행복을 가르쳐야죠. 왜 공부를 가르쳐요? 2006년에 우리나라가 1년에 10만 명씩 조기 유학을 보냈어요. 2006년에 그때 조기 유학. 분부로써요 얘네들이 딱 10년 지났어요 결론이 나와있어요 지금 조기유학 다 실패했어요 90%가 다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애가 조기유학을 떠나 그러면 미국에 가면은요 여권심사대에서 막 영어로 막 물어봐요 너 여기 왜 왔냐 며칠 머무를 거냐 뭐 때문에 왔느냐 막 물어봐요 그것도 한국말로 물어봐요 영어로 물어봐요 그럼 초등학교 4학년 애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당황스럽죠 그리고 미국에 딱 가고 수업을 하면은요 아무리 한국에서 영어 공부 열심히 잘해도 못 알아들어요. 얼마 동안, 1년 동안 못 알아들어. 걔가 무슨 죄를 졌다고 1년 동안 말도 못 알아듣는 데서 고생을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인종 차별.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저는 정말로 외국을 많이 다니면서 확실하게 인종 차별 느껴요. 신부인 난데도 아주 농담하는 애들 많아요. 에? 너 뭐하러 혼자 사느냐? 에? 막 하느님이 네뭐 애인이냐 막 이래가면서 웃기지도 않게 인종 차별해요. 걔네들이. 그럼 초등학교 4학년애가 그 인종 차별을 다 겪는 거야. 그러면 한국에서 걔한테 유학 한번 보낼라 그러면 911 테러 이후부터 미국은 외국인을 공립학교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사립학교에 가야 돼. 사립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1년에 4천만 원, 5천만 원이에요. 등록금이. 예, 1년에요. 년에 4천만 5천만 원이에요. 3년에 5천만 원이 아니고 기숙사비 3천만 원이에요. 방학이 네 번인데 거기 못 있어요. 부모 없으면은 한국에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혼자 간 애는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돼요. 그럼 비행기값 1천만 원이야. 그럼 1억이 나가야 돼요. 유학 보내면은 그럼 우리나라 대기업 연봉 1억이거든요. 1억이면은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쓰고 얘한테 다 보내야 돼.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아버지도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자식하고 마누라 보내면은요 더 아무것도 못 해. 그러니까 친구들도 하루 이틀 같이 놀아주는 거지 전혀 같이 술도 못 먹자고 그래요. 내가 기러기 아빠들이랑 술 많이 먹었어 옛날에 먹어보면 그 얘기를 하면은 정말로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은 하루 이틀 그러다가 이제 혼자 술집에 가는 거야. 혼자 술집에 뭐 장미 뭐 이런데 가면은. 그 아가씨가 아유 사장님 외로워 보여 이렇게 말하면은 아내 마음을 알아주는 여자는 이 여자밖에 없구나 그래서 뭐에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남들은 바람핀다고 그러지 예 네. 그래서 바람피는 거예요 혼자 외로우니까 인간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 시간에 집에 들어가 갖고 아이하고 아내하고 해 주는 거 맛있게 먹고 마시고 놀아서 그 사람 바람 안 폈을 거예요 대기업의 부장 정도 올라갈 사람이면 열심히 산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애는 학교 가 갖고 언어 안돼 인종 차별 당해 엄마는 또 미국 가 갖고 어그애 학교 가면은 심심하잖아요 거기서 또 놀고 있는 또 멀쩡하게 생긴 남자하고 또 아, 외로우시겠어요 사모님 그럼 거기서 또 이제 또 바람 피고 어? 아빠는 한국에서 바람 피고 엄마는 미국 가서 바람 피고 애는 인종 차별 언어에 갖고 정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진대니까요. 한두 집이 아니라니까요. 뭐를 위해서 애를 유학을 보낸 거예요? 뭐를 위해서? 다 집안 풍비박산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애한테 공부를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요. 행복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뭐를 해서 행복한지. 그래서 10년 동안 간애들 중에 정말로 한국에도 아니고 미국에도 아닌 애들 많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대학 졸업하고 유학을 가면요. 얘 심지라도 있어요. 대학 졸업해서 유학 가는 애들,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가는 애들은 심지도 없는 애들이야. 내가 한국인지 미국인지 구분도 안 되는 애들이야. 그래갖고 적응 안 되면은 중학교에 가면은 유학온 한국 애들 말안 통하는 영어 안 되는 애들끼리 모여요. 모여서 노래방 가고 한국 드라마 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마약해요. 마약하면 또 걸리면은 감옥에 갔다 왔다 하고. 정말로 이 아이의 출세를 위해서.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유학을 보냈는데 아버지도 바람피고 엄마도 바람피고 애는 마약하고 이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니라니까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집이 성공하는 비율은 10% 밖에 안 된대요. 10% 밖에. 그러니까 90%는 다 망가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은 집안이 완전히 망가진 거야. 애는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왜냐면 유학이라는 건 갔다 왔는데 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취직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와서 신부님 예좀 고쳐달라는 거야. 자기가 10년 동안 망가뜨려놓고 나한테 한 시간만에 고쳐달라는 거야. 아, 내 안수하면 손에도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뭘로 고쳐 내가? 그런데 이제는 1년에 10만 명씩 가던 게 이제 3만 명밖에 안 가요. 왜? 실패한 게 결론이 났으니까. 나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 1년에 1억씩 유학비 보낼 돈이 있으면 그돈 갖고 한국에서 엄마, 아빠, 자식이랑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놀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집은 깨지지도 않고 애는 아주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별거 없어 인생이 뭐 그렇게 복잡해? 그리고 여러분들 출세 그것도 해봐야 난 텔레비전 보면서 출세하는 거 한낱도 안 부러워요 뭐, 민정수석, 무슨 수석들? 지금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저런 모습이 차라리 그 자리에 안 가면은 거짓말도 안할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행복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거짓말일이 뭐가 있어? 누가 돈을 갖다 줘야지, 받... 안 받았다고 그러지. <laughs> 누가 돈을 갖다 줘야지, 안 받았다고 그러지. 에이, 참. 자, 그렇다면 30살에서부터 60살은 행복하냐? 대한민국에 자, 이 30살에서부터 60살은 저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때 가야 될 때야, 가야 될 때야. 그런데 자식 공부시킨다고, 자식 출세시킨다고 나는...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놀아. 30년 동안 그랬어. 그럼 이 사람은 30년 동안 껍데기 인생을 산 거예요. 자기 인생 산거 아니에요.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나는 자식 하나 잘되면 엄마의 기쁨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옛날에 마흔다섯, 마흔여섯까지 살때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들 120살 살면은요. 자식이 90이 돼 버려요. 그 자식 출세하는 거 여러분들 행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70살, 8 0살된 자식하고 90살, 100살 된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아버지가 딸을 공부를 잘 가르쳐 놨어. 서울 대학을 졸업해 갖고 삼성에 취직을 했어. 근데 이 딸이 잘난 척하고 남자 일기를 우습게 알고 시집을 한거 혼자 혼자 사는 거야. 아버지는 딸이 시집 가 갖고 손자도 좀 안겨 주고 좋은 데 시집 가 갖고 자기 호강도 시켜 주기를 바랬는데 이게 혼자 사는 거예요. 설날 왔어 딸이. 그래서 아버지가 한 마디 해요. 너 뭐가 부족해서 시집 안 가고 혼자 살고 있느냐고 제발 시집 좀 가라고 네가 학벌이 부족하냐 미모가 부족하냐 뭐가 부족한데 시집을 안 가냐고 그랬더니 딸이 아버지를 보고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답답한 소리 하지 말라고 요즘 시집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뭐가 힘들어 넌 부족한 거 없어 다갈수 있어 그랬더니 아버지 한심한 소리 하지 말라고 아버지 대통령도 못간 시집을 내가 어떻게 가. <laughs>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도 시집도 못 가고 아 시집만 못가 요즘 아주 그냥 처지가 아주 곤궁하게 됐잖아요. 뭐 그래 또 아버지가 질 수가 있어. 그래서 한 마디 더 해요. 그래? 그렇다면은 네가 그렇게 시집 안 가고 혼자 살 거면 너도 대통령이라도 좀해 보라고 아버지도 좀 최순실처럼 호강 좀해 보게. 그랬더니 딸이 아버지 보고 한심한 눈으로 쳐봐도 한 마디 더 해요. 아버지 답답한 소리 하지 말라고. 뭐가 답답한 소리야? 아버지가 대통령을 했어야지 나도 해볼거 아니냐고. <laughs> 여러분들 자식을 대통령 만들고 싶으면은요. 여러분들이 먼저 대통령이 돼야 돼요. 자식을 출세시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출세해야 돼요. 자식을 철들게 키우고 싶으면 누가 먼저 철이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철이 들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30살에서부터 60살까지 자식 출세만 바란다고 빈껍데기로 30년을 살았어. 근데 여러분들이 철이 들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30살에서부터 60살 철든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 보내고 자기는 한국에서 바람피고 아내는 미국 가서 바람피고 애는 정신병이 들어요. 철이 안 들은 거예요. 삶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기쁨이 진정한 삶의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정말로 자식을 행복하게 키우고 싶어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요. 여기 이 세익스피어가 아주 재미난 글을 썼어요. 중년에게 주는 아홉 가지 교훈이라는 글을 썼어요. 한번 이 사람 한몇 년, 한 400년 전 사람이 쓴것 같은데 보, 보세요. 첫째, 학생으로 계속 남아있어라.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폭삭 늙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생이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 애만 배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공부도 하고. 저는 제가 서른 살에 황동 공학을 공부했어요. 얼마나 좋은 공부였는지 몰라. 내가 다닌 학교는 나는 아주 대학 산업 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 대학원 조금 돈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막아요 가면은 뭐 내가 빵점도 받고 그랬지만은. 에이, 그래도 석사 학위도 받았어요. 공학 석사 학위도 네,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40이 돼갖고 글 쓰는 거 배웠어요. 글 쓰는 거 배워갖고 이 책도 지금 다섯 권인가책 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은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배우니까 참 재밌어요. 사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배우는 걸 포기하시면 안 돼요. 둘째,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당신은 처량해진다.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이거 세익스피어도 똑같이 말했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 나중도 생각하지 말아 옛날도 생각하지 말아 지금, 오늘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있는 돈 갖고 나중에 쓰려고 그냥 쥐고 있지 말고 쓰세요 내가 쓰라는 건 사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돈도 규모 있고 뭐 어쉽게 쓸수 있거든요. 쓰는 법도 나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 세 번째, 젊은 사람과 경쟁하지 마라. 대신 그들의 성장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과 함께 즐겨라. 이것도 참 좋은 얘기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여주에 우리 젊은 신부님들 계속 많이 초청하고 있어요. 함께 같이 하자고. 근데 참 젊은 신부들이 같이 있으면 참 좋아요. 저는 우리 생태마을의 부관장 모임을 예, 한 달에 한번꼭 해요 출신 부관장 신부님들 그 신부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한 달에 한번 젊은 신부들을 모이면 내가 모르는 거 너무너무 많이 알려줘요 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만 해도 좋은 거죠 넷째, 부탁받지 않는 충고는 굳이 하려고 마라 늙은이의 기우와 잔소리로 오해받는다 이것저것 챙겨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참 잘하는데 <laughs> 챙겨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다섯째, 삶의 철학으로 대체 삶을 철학으로 대체하지 말아라. 삶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로미오가한 말을 기억하라. 철학이 줄을 리 만들 수 없다면 그런 철학은 지워버려라. 삶을 현실을 살으는 얘기. 괜히 개똥 철학하지 말고. 여섯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겨라. 약간의 심미적 추구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이선이 대전 공연이에요. 서울에 공연을 보니까 없더라고. 우리 평창은 대전이나 서울이나 거리가 똑같아. 그래서 이제 대전으로 가는데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공연도 많이 가요. 저는 여기 이 삼성 여기 뭐 스케어원과 여기 공연 많이 와요. 예술의 전당도 많이 와요. 많이 와야 1 년에 많이 온다고요. 1 년에 두세 번이야. 그두세 번이라도 공연을 즐길 수 있으면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지더라고요. 또 일곱째 늙어가는 것을 불평하지 마라 가엾어 보인다 몇번 들어주다 당신을 피하기 시작할 것이다 나 늙은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늙은 거 누가 뭐 알아주기는 해요 아무도 안 알아주죠 예 나이 먹은 거 자랑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나이를 먹으려면 곱게 먹어야 돼 나이값을 나이 하고 면서 늙어가야지 나이값도 못하고 나이만 들입다 먹으면 그게 뭐가 자랑이에요. 여덟 번째, 젊은 사람에게 세상을 다 넘겨주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 재산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들에게 다 주는 순간, 천덕꾸러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식하고 남편한테 다 주지 말고, 얼마만 주라고, 반만 주세요. 항상 오늘부터 마음도 반만 주세요. 다 주지 말고. 예, 두 딸에게 배신당한 리어왕처럼, 춥고 배고픈 노년을 보내며, 두 딸에게 죽게 될 것이다. 이 리어왕이라는 이 세익스피어, 이 작품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딸들한테 자기 왕권을 다 넘겨줘요. 그 왕권 넘겨준 딸 때문에 이 사람 죽어요. 네, 왕이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식들한테 다 넘겨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세요. 아직 여러분들 한참 남아 있거든요. 아홉 번째, 죽음에 대해 자주 말하지 마라.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인류 역사상 어떤 예외도 없었다. 확실히 오는 것을 일부러 맞으러 갈 필요는 없다. 삶을 탐닉해라. 그때까지 삶을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 얘기예요 먹고 마시고 즐겨라 우리는 살기 위해 여기에 왔노라 즐겁게 살라고 여기에 온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30부터 60까지 여러분들은 나는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60살서부터 120살은 행복하냐 60살서부터 120살 나는 자식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나는 보상심리가 없어.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자식한테 왜 바라는 게 없어요? 얼마나 많이 바라는데요. 자식이 용돈 안 갖다 주고 전화 안 하고 찾아오지 않으면 섭섭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얘기 안 하는 분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60살서부터 120살까지 어떻게 자식이 60년 동안 효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 들어. 그런 생각 드세요? 나는 60년 동안 효도 받아 먹을 거야 60살서부터 사, 120살까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늙어서 자식이 효도하면 행복하고 자식이 효도하지 않으면 불행하고 왜? 늙어서 행복을 자식한테 떠넘겨 그냥 내가 행복하면 안 돼요? 왜 자식한테 그 힘든 걸 넘겨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여러분들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놈은 한 놈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난 거지. 그러니까 뭘로 끝내야 되냐면 키운 걸로 끝내야 돼. 그런데 보상 심리가 있어요. 내 자식이 의사야. 그러면 내 주머니에 돈이 천만 원 있어도 이 할머니 절대 너 돈으로 가서 안사 먹어. 뭐라고 그러냐면 왜 내가 내돈 주고 사 먹어? 잘난 의사 있는데 나는 의사들이 아 와서 사줄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기다려.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려. 의사들이 아 와서 사줄 때까지. 근데 여러분들. 이 자식이 무슨 무당이야. 막 수술하다가 어? 엄마가 오늘 갈비 먹고 싶어 하네. 내가 가서 갈비 사 줘야지. 전화해요. 엄마, 내가 막 수술하다가 생각이 나는데 엄마 오늘 갈비 먹고 싶었지? 내가 오늘 가서 사 줄게라고 전하는 자식은 대한민국에 단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70, 80대나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식 생각밖에 없지만 자식은 여러분들 생각 없어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왜냐면 이게 실험의 결과에 나왔어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 하 요즘은 사랑의 감정을 촬영할 수 있대요.라고 할머니들한테 젊은 자식들 사진을 보여주고 뇌파 촬영을 해보니까 막 그냥 뇌파가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 사랑의 감정 잘된 자식은 좋아갖고 막 난리고 못된 자식은 그게 안타까워갖고 막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식 보면은. 내가 막 진동을 해, 사랑의 감정이. 그런데, 자식한테 늙은 엄마 사진을 보여주고, 내파 촬영을 해보니까, 아무 뭐 반응이 안일어나는데 아, 내가 이거 KBS에서 봐서 KBS에서 의사들이 실험하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식 생각하는 거하고, 자식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하고, 는 이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정말 생각 없어요. 저도 어머니, 아버지 86, 84살이에요. 그런데 내가 막 신부 됐을 때 어머니 60이었을 때 60이었을 때 어머니가 그래서 늙으면 죽어야 된다고 그때 아 이제 효도할 때가 됐는데 죽으면 안 되지 그래갖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어 파리 로마 이스라엘 베이징 뭐 우리나라 금강산 백두산 우리나라 조태는 온천 다 모시고 다녔어요 왜 모시고 다녔냐 하면 죽는대니까 빨리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죽기 전에. 5년 동안. 근데 요즘은 어머니가 늙으면 죽어야 돼. 그 소리 하면 막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면 그 얘기한 지 24년이 지났어. 24년. 죽을 기미가 안 보여요. 요즘 어떻게 잘 드셔서 그런지 완전히 얼굴이 새색시 같아. 새색시.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래 죽겠어요? 안 죽어요. 그럼 24년을 내가 효도를 할것 같아요? 5년 하고 끝났어요 나도 5년 하고 요즘은 나 강의 막 다니다 보면 한달 동안 한 번도 생각 안할때 있어요 한 번도 근데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고 제일 먼저 나 위해서 묵주기도 20단 한대요 하루 종일 아들 생각하는 거지 집에 가보면 온통 내 사진이야 그냥 온통 내 사진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사제관는 어머니 아버지 사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나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자식들 먹고살기 바쁜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 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그럼 누가 사줘야 돼? 내가 사줘야 돼.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집 잡혀서, 집 잡혀서 사줘야 돼요. 집 잡혀서, 그런데... 어, 우리나라 노인이 지금 700만 명이에요, 65세 이상이. 그러면은 부부가 산다고 하면 350만 세대죠? 350만 세대 중에 집 잡혀서 주택연금으로 사는 세대는 3만 5천 세대예요, 지금. 그럼 100명 중에 1명만 연금으로 사는 거예요. 자, 나 65세 넘었다. 한번 손 들어봐, 65세 넘었다. 왜손안 들어? 여기 지금 다내 눈에 보이는데. 에, 에, 이렇게 많어. 자, 손 내리세요. 자 이 중에 나 정말로 집 잡혀서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손들어 보세요. 지금 한 분, 두 분, 그러니까 제 말이 세 분, 네분제 말이 맞아요. 지금 한 여기 한 천여 분 있는데 거의 100, 100명 중에 한 명만 집을. 그런데 이집 잡혀서 사는 분과 집안 잡혀서 자식한테 물려주겠다는 분하고 삶의 질은 또 달라요. 집 잡혀서 한 달에 150만 원이든 200만 원을 받아 사는 사람들은요 근신공정 하나도 없대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대요. 그런데 자식들 용돈 받고 집 물려줄 생각으로 용돈 받고 사는 분들은 어떤 달은 자식이 10만 원도 갖다주고 20만 원도 갖다주고. 우리나라 평균 용돈이 10만 원이에요. 평균 부모님한테. 그럼 20만 원도 갖다주고 30만 원도 갖다줘. 그런데 어떤 달은 100만 원도 갖다줘. 100만 원도 갖다주면 이 할머니가 그 돈을 못 써요. 왜못 쓰는지 아세요? 다음 달에 얼마를 갖다줄 줄 알고 이거 홀딱 닦았어. 그냥 계속 불안하게 사는 거야. 계속. 그럼 늘 불만 속에서 사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난데. 남한테 계속 기대고 사는 거예요. 그러시지 마세요. 내 강의를 듣고 정말로 당신 스스로 갈비를 사 먹으러 간 할머니들이 나한테 편지 많이 해요. 또 찾아도 많이 와요. 신부님. 신부님 말대로 내 돈으로 사 먹어보니까 인생이 바뀌더래요. 어떻게 바뀌느냐면 더 이상 자식 기다리지 않게 되더래요. 그리고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 되더래요. 더 이상 섭섭한 거 없더래요 그냥 내돈 갖고 내가 사 먹으면 되지 대신 너는 내한테 재산 끝이야 이렇게 딱 정리가 되고 나니까 너무 편안하드래요 그리고 남은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드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아니 그 할머니 중에 내 강의에 맞맞할할머한한오오셨여여여의의에에사분인인데신신다다니분이이야순복교교회다대요빌요이세이가 있대. 있리 집에 집에 왔는데 뭐 하여튼 에쿠스 뭐 900인가 뭐 리무진인가를 타고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좋은 타를 타고 왔어요. 에쿠스가 아니라 제너시스 어. 기사를 대갖고 왔어. 근데 그러는 거 신부님 내가 40에 혼자 대갖고 아들 셋을 키웠다는 거. 신부님 말대로 의사, 교수, 사장이 되는 거야. 근데 2년 전까지는 내가 너희들 그렇게 키웠는데 왜나 한번 안 찾아오느냐. 막한달 원망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러더래요. 늙어서 갈비 먹고 싶으면 지돈으로사 먹으라고. 어. 왜 자식을 기다리느냐고? 근데 자기 돈으로 사 먹어 보니까 더 이상 안 기다려지더래요. 섭섭한 거 없더래요. 그리고 사는 게 너무 너무 즐겁더래내 자식하고의 이런 관계를 끊고 내 삶을 살다가 보니까 걸리는 게 하나도 없대. 그냥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언제까지 자식하고 엉겨서 그걸 살수 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내가 알아서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에는 50살만 넘어도 노인 대접을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더는 일하지 않고 집에서 손자, 손녀들 재롱을 보면서 한가한 삶을 보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까지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이기도 했고, 특별히 그것이 잘못되었다며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뿐더러, 나이 들면 자신도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불과 몇십 년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회가 급변하면서 부모는 무한 책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들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끝이 없습니다. 잊을만 하면 자식들이 찾아와서 손을 내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야 자식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고 도와주고 싶지만, 나이 들수록 내 한몸 건사하기도 힘들다 보니, 자식들이 힘들다고 해도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도와줄 여유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모로서 산 기간보다 자식으로서 산 기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전히 부모 노릇은 정답이 없는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현재까지도 부모 노릇을 하는 분들도 있고, 자식을 독립시켜서 부모 노릇에서 해방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부모 노릇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자식으로 살았던 시대와 지금 부모로 살고 있는 시대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의 부모들은 60년대까지만 해도 자식을 평균 6명을 두었습니다. 반면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평균 1.2명을 낳는다고 하지요. 60년대에는 6명을 낳다가 지금은 한 명밖에 안 낳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서 선생님이 누구 모시고 오라고 하면 부모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형제자매들이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바쁘고 형제자매의 나이 차이가 거의 학부모라고 할 만큼 차이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아이를 기르는 시대에는 길렀다는 표현보다는 자기들끼리 자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정에 한 명이나 많아도 두명 정도 아이를 낳다 보니 부모들이 자식 돌보는 일에 많은 시간과 애정을 쏟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주고. 학교가 끝나면 다시 데려다가 학원 보내야 되고, 중간중간 식사에 간식까지 챙겨줘야 되고, 또 부모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어느 학원이 좋은지 정보도 교환해야 되고, 이렇게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자기가 못한 것들을 앞다투어 시키려다 보니, 자식을 잘 기르려고 하는 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에 대한 보호 수위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형제 자매가 잘 없습니다. 앞으로 한 20년만 지나도 이모가 뭐지, 부모가 뭐지 하는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지요. 지금의 자식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하면 부모와 같이 사는 인생이 아니고 독립해서 나와 배우자 두 사람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요즘에 많은 엄마들이 마치 그 자식과 평생 같이 살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게별게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숫자로 보면 부모 밑에서 살다가 성인이 돼서 독립을 하고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어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 세 식구, 그리고 더 세월이 흐르면 두 식구, 그리고 다시 한 식구로 줄어들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균 수명이 7년이 차이가 나는데, 남자가 대체로 빨리 죽습니다. 남편이 3살 더 많다고 하면, 여자가 혼자 살아야 하는 세월이 10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라고 하면, 보통 남자가 자기 죽을 때까지만 생각하며 준비를 하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대개 환갑 정도를 맞으면, 자식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환갑부터 30년이 남습니다. 그 30년은 다시 부부가 사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룰 때 행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자식이 독립을 해서 자기도 자식을 낳고 살고 있는데 왜내 용돈은 안 주냐? 이렇게 기대를 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에게 어떻게 기대하고 사느냐 하는 게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식뿐만이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본인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지수가 떨어집니다. 1960년에는 우리 부모들의 평균 수명이 52살이었고, 그 이후로도 70에서 80세에 가셨고, 또 자식들이 여섯 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게 비교적 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른이 돼서 자식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는 자식이 많아 봐야 한두 명이다 보니 자식이 부모를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식에게 무엇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사실 우리 세대는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으로 자란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부모 노릇을 하면서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에게 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올인을 해야 할까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바쳤을 때 어떤 결과를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한다. 이런 태도는 되도록 지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내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는 마음 없이 그 순수함 자체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아프면 큰 아들네 집에 갔다 눈치 보이면 딸네 집에 가고 또 눈치 보이면 다른 아들네 집에 왔다 갔다 하면 됐는데 지금은 자식도 하나 둘밖에 없고 우리는 백 살까지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나이 들어 아들네 집에 갔다. 눈치가 보이면 나중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부모님들은 자식 사랑이 우리 부모의 자식 사랑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세대가 나의 모든 걸 바쳐서 자식 사랑을 한다면 나의 노후는 자식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늙어서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랑하는 방식이 나의 모든 걸 바쳐서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고, 늙어서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반만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자기 노후를 대비하는 데 쓰세요. 자식들이 생각할 때, 지금 내 사랑을 다 바치고 늙어서 손 벌리는 부모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적당히 하고, 늙어서 손안 벌리는 부모를 원할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기 때문에, 늙어서 자식한테 손을 벌리는데, 자식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키워준 부모 봉양할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 나만 불행해질 뿐이고, 자식 간에도 의만 상할 뿐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3대 바보 시리즈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보가 누구냐면, 손자와 손녀를 봐주느라고, 계획을 바꾸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거나 혹시 본인이 지금 그러고 계신가요? 만약 모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놀러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딸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김서방이랑 지금 어디 가야 해서 애들 좀 잠깐 봐줘. 그러면 부부가 약속한 건 금방 잊어버리고 그냥 손자와 손녀를 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첫 번째 바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건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상의를 해요. 여보, 우리 이러다 갑자기 죽기라도 하면 애들이 상속세 많이 내야 되겠지. 그러면 너무 아까울 텐데 하면서 미리 있는 재산 모두 물려주고 용돈 타 쓰겠다고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번째 바보입니다. 세 번째 바보는 혹시 손자와 손녀가 와서 자고 가겠다고 하면. 방이 너무 좁을까봐 새삼 그 나이에 집을 늘려가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종류의 바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로는 그런 사람은 안 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그래, 그럴 것 같다. 나도 바꿔봐야지 해도 이게 생각보다 잘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혹시 자식이 서운하다고 하면 내가 노후에 너한테 손안 벌리려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길 바란다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연금도 내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는데 국가 차원에서의 책임을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노인들을 봉양할 만큼 세금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는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의 수는 많아지다 보니 젊은 사람이 부족해서 세금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서 어떡하지?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1차적으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노후에 어떻게 살지를 국가와 자식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자식들한테 다 주지 말고. 반만 뒷바라지하고 반은 남기라고 했는데 난 이미 해버렸는데 어떡하냐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되어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무리하지 마세요. 손자 손녀 봐주다가 건강 잃는 것도 내 남은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내 몸도 적당히 쓰고 아껴야 자식에게 나중에 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가까운 것만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세요. 50, 60 되어서 이혼을 하면 요즘에는 재산을 똑같이 나누라고 하는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황혼 이혼도 많아집니다. 특히나 가부장적인 구조에서 자라고 살았던 사람들은 남성이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고 집에 들어앉으면 이제까지 내 중심으로 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만날 사람은 줄어들고, 와이프는 밥 차려줄 때마다 눈치 주고, 자식들은 아버지와 안 친하니 말도 안 하고, 젖은 낙엽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낼 부부가 서로에게 잘하고 존중해주고, 대화도 많이 나눠보고, 친구들이나 자식과의 관계도 좀 신경을 쓰고, 배우자가 말하면 공감도 해주며, 이렇게 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니라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나서도 내 자식은 40년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살아갈 내 자식이 이 사회에서 따돌림 받지 않고 어디 가서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야 할까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저 죽어가는 현상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기 위해 힘쓰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기저기 몸이 고장나고 아픈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처럼 안 된다고 너무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남은 생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아픈 사람이 많고 이 때문에 오래 산다는 것도 마냥 축복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아픈 곳이 많은 노년기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흔히 나이가 든 사람 중에는 아픈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인 중에서 아픈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의 비중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보다 노인의 수가 더 많아지는 세상이라 70, 80대에도 건강하게 팔팔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70이 넘으면 아픈 데가 많아질 텐데 걱정이다 해서 내 나이 70에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죽기 위한 변화가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변화와 기회라고 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생명이 허락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나이가 드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시작이 아니라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인식하지요. 나이가 드는 자연적인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늙었다는 것은 누가 결정할까요? 50대까지는 젊고 60대부터는 늙은 걸까요? 아니면 60대까지는 젊고 70대부터는 늙은 걸까요? 늙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선택입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혹은 지난달보다 뭔가를 잘하게 됐으면 더 잘한 것이지 더 늙은 게 아니지요. 반면에 나는 늙어서 못한다고 포기해버리면 늙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이듦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바꿀 때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나이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활 속에서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자입니다. 뭐든지 해야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나는 기운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자신이 생활 속에서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찾아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자입니다. 예전의 노인은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독립적으로 살면서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재능을 나눠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수록 능동적인 나눔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합니다. 세상은 격변하고 있고 우리는 그 변화를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나와 상관없는 세상이라고 외면하고 눈과 귀를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이 있다면 사는 동안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행복하게 나이 들기 위한 기본 원칙 세 가지를 일상에서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문직설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나이 들어서 더잘 사는 사람들의 여덟 가지 공통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8조목을 말씀드립니다. 1조목은 움직이자입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몸을 계속 써야 합니다. 건강을 얻는 것은 꾸준해야 하고 건강을 잃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몸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조목은 마음을 쏟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주변 사람에게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변화하는 것에 마음을 써야 합니다. 사람이 고정관념과 편견에 갇히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생각의 유연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자연스레 생깁니다. 봉사도 할수 있을 때 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는 게 좋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존경받는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3조목은 변화에 적응하자입니다.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를 과시하면서 그때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현재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나 미래에 매여 있지 않은 현재의 삶을 살아가세요. 주위의 소중한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후회만 남을 인생을 살면 그것이 나의 과보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조목은 절제하자입니다.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젊다고 체력을 과시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과음과식은 자제해야 하고 운동도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귀는 것도 절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이든 과하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과한 것은 독이 됩니다. 한결같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쉽게 분노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잡으세요. 오조목은 나이 탓하지 말자입니다. 나이는 탓할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할지 말지는 나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나이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무엇이든 도전해 보세요. 일단 시도해 보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6초목은 남 탓하지 말자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내가 해야 합니다. 또 이런저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실컷 해도 됩니다.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잃어보세요. 남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 삶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7조목은 어울리자입니다. 인생은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것이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있지 말고 어울려야 합니다.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병을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친구가 없어도 슬퍼하지 마세요. 외로움을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길가의 꽃도 친구가 될수 있고 내 옆의 책도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팔조목은 규칙적으로 살자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어르신을 보면 대부분 규칙적으로 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은 꼭 지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체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노년에는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은 며칠 만에서는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운동은 3주는 해야 내 것이 되고, 3달을 하면 효과가 나오고, 3년을 하면 비로소 문화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이 드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70살인데 주변에 도움을 받으며 수동적인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고, 백세에도 활동적으로 살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회와 선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인생을 너무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인생은 그냥 길가에 풀한 포기가 나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았네 하고 한 번씩만 외쳐보세요. 살아있다는 느낌보다 인간에게 더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마세요. 항상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이유들을 만들어서 움켜쥐고 있지 마시고 놓아버리세요. 살아있는 행복을 지금 누리시면 됩니다. 첫째, 현재의 삶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고, 결혼하면 힘들고, 애 키우면 고생하고, 그래서 맨날 신세 한탄만 하면서 미래를 걱정하고, 남의 삶을 부러워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우리가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기에는 행복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뛰어놀고, 중학교 때는 멋진 교복을 입고, 대학생 때는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 시기에도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행복한 기억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힘든 일은 잊어버리고 행복한 일에 집중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즐기면 어떨까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단계마다 행복을 찾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10대 때는 20대가 되면 좋겠다고 하고, 20대 때는 30대가 되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순은 왜 발생할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삶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며 남의 삶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삶과 비교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행복한 순간을 놓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인생의 단계마다 장점과 즐길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0대는 세상에 대해 배우고 꿈을 키우는 시기입니다. 20대는 자신의 길을 찾고 도전하는 시기입니다. 30대는 가족과 사회에 이바지하는 시기입니다. 40대는 자신의 가치와 성취를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50대는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시기입니다. 60대 이후는 자유롭게 여행하고 취미를 즐기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으니, 과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의 인생을 즐기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인생이 즐거운 사람들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의 특징은 그들의 운명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습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자신의 인생에 유용하게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습관에 좌우된다는 것을 깨우치고 자신의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좋았다고 해서 그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인생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습관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어릴 적에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면 그들처럼 사는 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성공과 행복은 모두 습관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고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사고를 바꾸기 위해 새로운 사고방식을 습득했습니다. 우리의 습관을 바꾸려면 적절한 방법과 도구를 찾아서 활용해야 합니다. 워런 버핏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한 명으로 하루에 평균 5시간 이상 책을 읽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시간당 수입은 하나로 약 16억 원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책을 읽는 시간만큼 돈을 버리는 것과 같은데 그는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독서에 투자할까요? 바로 성공의 비결이 독서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성공하는데 필요한 습관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오래된 습관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신에게 어떤 긍정적인 습관과 부정적인 습관이 있는지 파악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나쁜 습관을 바꾸고 좋은 습관은 더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셋째,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부정적이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정말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 100배나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주변에 다혈질인 사람을 보면 자신의 성질을 고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말합니다. 바로 어릴 때부터 쉽게 짜증내고 화내는 부정적인 습관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 때문에 남들과 마찰이 작고 심지어 가족이랑 친구하고도 자주 다투기 때문에 불행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괴롭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갈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가 50명 중에서 25등을 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녀가 열심히 노력해서 절반 안에 들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칭찬해주는 부모님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평균보다 잘하지 못했다고 자녀를 비판하거나 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꼴찌인 자녀라도 학교에 성실히 다녔으면 긍정적으로 격려하고 응원해줘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면 학교에 갈 수도 없고 집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사고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세상은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꼭 상위권에 속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항상 1등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학생 때는 공부를 잘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세상은 넓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잘못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말고,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과거에 살아온 방식과 결과에 대해 지금 후회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일어나서 도전해야 합니다. 앉아서 슬퍼만 하면 나만 괴롭고, 힘들고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상처받고 괴로워도 결국 그 고통을 극복하는 건나 자신입니다. 넷째, 욕심과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50살이 되어도 인생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과 달리 나이가 들면서 변화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말이 많으면 재능이 있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말이 많으면 귀찮은 사람이 됩니다. 젊을 때의 욕심과 포부는 삶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관대하게 대해야 합니다. 집착과 욕망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봄이 오면 화려한 벚꽃이 피어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우리는 봄이 오면 피어나는 벚꽃처럼 아름답고 활기찬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벚꽃은 지고 새로운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젊은 시절의 영광을 잃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세대를 위해 공헌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과 배려심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대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걸음도 서두르지 않고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도 즐기면서 여유로운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즐겨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힘들고 아픈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건강에 집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기만 합니다. 다섯째,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세요. 건강과 행복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으면 행복한 마음도 따라오고, 행복한 마음이 있으면 건강한 몸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거나,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거나, 좋은 친구들과 소통하거나, 취미를 가지거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거나 등등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 삶에 만족감과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남에게 도움을 주거나, 감사함을 표현하거나, 사랑을 나누거나 하는 방법으로도 건강과 행복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 삶의 가치와 목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면서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재 모습도 매우 멋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자신감을 잃거나 과도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젊은 시절에는 큰 꿈을 향해 열심히 하고 끝까지 도전하시고 나이가 들면 타인을 위해 돕기도 하시면서 밝은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삶이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보다 더 의미있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평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몸에 좋지 않은 습관은 모두 버려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몸이 튼튼해서 힘든 일도 곧잘 견디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모든 것을 적절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젊음을 잃어도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남의 도움 없이 자립할 수 있는 것은 인생에서 큰 축복입니다. 집안일도 혼자 할수 있고 밥도 혼자 만들어 먹는 것도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몸이 아파서 남에게 의지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감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즐겁게 살고, 나이가 들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시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열중하세요. 인간은 신의 뜻을 알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소중히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태도입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내일은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날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삶에 실망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배움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들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더욱 즐겁게 만들 방법을 탐구하고 발견해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웃음이 넘치는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를 먹어서 절망한다면 나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이를 먹어서 배움과 깨달음이 풍부하니 더 멋진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고통 없이 평화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 속의 희망과 긍정의 불꽃을 지키세요.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사람이 죽을 때 행복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통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놀고 고생한 사람이 70살에 당신 아미라고 그러면은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얘기예요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나는 호강해야 된다고. 이때부터 산삼을 캐와라. 좋은 의사를 대라.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암 걸리기 전에 당신 죽는다는 얘기하기 전에 이 삶을 만끽하고 삶의 기쁨 속에서 사실 피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한 살서부터 서른 살 30살 행복하냐, 서른 살서부터 육십 살 60살 행복하냐, 육십 살서부터 백이십 살 행복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제가 왜 백이십 살이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십 년 전에 제가 강의할 때. 앞으로 100세 시대 올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많은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신부님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100살을 살아요? 그런데 요즘 텔레비전에 100세 안보장, 100세 연금보장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런 거 나올 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 20년 후에 텔레비전에서 100세 안보장, 100세 연금보장 나올까요? 20년 후에는 120세 안보장, 120세 연금 보장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60대신 분들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느냐면은 60년을 더 살아야 돼. 60년을. 아까 첫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남편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전부 바치지 말라고. 얼마만 바치라고? 반만 바치라고. 반은 누구를 위해서 남겨놔야 돼? 나를 위해서 남겨놔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지 남편도 행복하고 자식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불행한데 어떻게 남편하고 자식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80 넘어 돌아가셨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80 넘어 돌아가셨다 우리 부모, 어우 이렇게 많아요? 부모님이 90 넘어 돌아가셨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어, 우리 부모님이 아직 90이 넘었는데 아직도 살아계시다 손 들어보세요 어. 자 혹시 우리 부모님 아니라 이모, 고모래도 100살이 넘은 사람이 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어, 거긴 몇 살이에요? 104살. 그 뒤에 분은 101살. 네. 보통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두분 정도 100살 넘은 부모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두분 정도. 무슨 얘기냐면 은 지금 한국에 100살 넘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2만 명이에요. 2만 명. 100살 넘은 사람이? 아니 옆에 아무나 100살 넘은 사람이 있으니까 2만 명이 넘어요. 그럼 앞으로 20년 후에는 내가 보기엔 20만 명 훨씬 넘어요. 여기 그 대상자들 전부 앉아있는 거예요. 대상자들 전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한 살서부터 서른 살 행복하냐? 한 살서부터 서른 살은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은 엄마 아빠 중요한 건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나이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되려면 책상 안에서 공부를 해야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되려면은 친구들하고 어울러져서 뛰어 놀아야지 사람이 돼요. 엄마 아빠랑 그 정을 느끼면서 뜨거운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책상 안에서 공부만 한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엄마 아빠 친구들이랑 좀 먹고 마시고 놀라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 의 새끼야. 니가 지금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어디있어 공부해야지.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제가 한동안 영어 학원을 다녔어요. 잠비아 이제 가느냐고. 영어 학원 지하에다 주차를 해 놓고 1층에 애들이 타요. 애들이 타면 초등학교 애들이 타는 거죠. 영어 학원 온다고 타는데 요만한 애가 가방을 두 개를 메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내가 물어봐요. 너몇 학년이냐? 초등학교 1학년요 그래요. 이거 가방 왜두 개냐? 이거 학교 가방, 이거 학원 가방. 딱 그래요, 애들이. 또 요즘 애들 중에 너무 놀란 애들이 있어. 들어올 때 보면 가방 안 메고 와요.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들어와요. 여행용 캐리어를.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애도 있어요. 보면은. 초등학교 애가 학원을 13개까지 다니는 애를 봤어요. 얘는 엄마 아빠 친구들이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없느네요. 중학교 올라가면은요. 중학교 올라가면은 자율학습 해야지, 보충학습 해야지, 학원 다녀야지.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어딨어? 얘는 인간은요. 언제 행복하냐면은 먹고 마시고 놀때 행복한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요즘 인문학 교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론은 그거야. 근데. 너는 나중에 행복해. 넌 지금 행복 나중에 행복하려면 지금 먹고 마시고 놀지 말어. 그고 먹고 마시고 놀지 못하게 해요. 그럼 너 서울대학 가서 먹고 마시고 놀아. 그럼 우리나라 서울대학 가는 애들은 공부하는 애들의 0.5%만 서울대학을 가요. 99%는 서울대학 못 가요. 99%는 가지도 못할 서울대학 때문에 20년 인생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먹고 마시고 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안에 뭐가 없느냐 하면 기쁨이 없어요. 얘네들한테 뭐가 없느냐면 행복이 없어요. 친구가 있어야지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 대통령 참 처지가 아주 아주 애처롭게 됐죠. 이유가 뭐예요? 친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대통령에서 쭉 자랐고 결국은 자라고 난 다음에도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여건이에요. 친구가 없는 사람은 판단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친구가 없는 사람은 정보가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모로부터 받은 후광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자식들도 정말로 답답하게 키우고 싶으면 계속 학원 보내면 돼요. 예. 그러면은 우리 대통령 같은 모습으로 나중에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그럼 얘가 30년 동안 30살 이후부터 너 행복해야 돼. 그래서 서른 살 때부터 얘가 삼성에 취직해갖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먹어본 놈이 먹고 놀아본 놈이 논다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것도 아무나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놀줄 모르면 은 얘는 나중에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직원들한테도 나중에 잘안 해줘요. 언제 잘해줘? 지금 잘해줘. 지금. 잘해주려면 지금 잘해줘. 네. 나는 가끔 무슨 공항에 20년 동안 청소하는 아줌마들 140만 원 월급 준다는 게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건 식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와서 일하면은 내 식구인데 저거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서 인간의 품위는 유지하고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우를 잘해줘요. 그런데 저는 학벌을 참 싫어해. 내가 아주 공개적으로 강의 때 얘기하잖아요. 난 서울 대학 싫어한다고. 싫어요, 저는. 내가 서울 대학 1년에 한 번씩 특강 꼭 가지만. 그래도 싫어해요. 어, 그래도 그래도 싫어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학벌을 따지지 않아 직원 채용할 때 서울 대학을 나왔든 유학을 갔다 왔든 이대를 나오든 연대를 나오든 일반 대학을 나오든 중학교를 나오든 고등학교를 나오든 초등학교를 나오든 첫 털금은 똑같아. 다 210만 원이야 아무리 잘났어도 210만 원, 아무리 못났어도 210만 원. 거기서부터 내가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학벌을 따지지 않느냐 하면은 매주 띄우는데 뭐 하러 서울대 졸업장이 필요해. 매주만 잘 띄우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매주가 서울대생만 보면 아, 나잘 떠야 되겠다. 이래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 매주도 잘 띄우더라고 보니까. 이번에 우리 생태마을에서 깻잎을 4.5톤을 땄어요. 깻잎 장아찌 하려고 4.5톤 어마어마하게 땄어요. 그런데... 깻잎 따는데 뭐하러 그놈의 이대 졸업장이 필요해? 어 그냥 그 이대가 뭐라고 그온 나라를 뒤집어 가면서 어 이대 집어 넣어갖고 참 웃기지도. 않아. 우리는 깻잎 따는데 이대 졸업자 필요 없어. 뭐만 잘하면 돼, 깻잎만 잘 따면 돼, 깻잎만. 그런데 우리 생태 마을에 이렇게 대우가 좋고 나는 나름대로 하, 어제도. 제가 새벽에 부모님하고 좀 어디를 좀갈 일이 있어갖고 새벽 4시에 집을 나오는데 별이 어, 이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 새벽, 근데 새벽 4시에 평창에 있어야 돼그 시간에 얼마나 영롱하고 아름다운지 참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에요 우리 생태마을 그런데 우리 생태마을에 누가 남아서 일을 하느냐 가만히 봤더니 이제까지 200명도 더 왔다 가고 이력서도 이렇게 쌓여있어요. 취직하겠다고 근데 결국은 어떤 사람이 남아있느냐 하면은 부모님하고 친구들하고 어렸을 때 먹고 마시고 노네들이 남아서 일하더라고요 간혹 저한테 신부님 우리 애가 우울증이에요 우리 애가 왕따 당했어요 우리 애가 컴퓨터 중독이에요 우리 애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신부님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우리 애좀 받아주세요 내가 또 마음이 약하니까 받아줘요. 받아주면은 3개월 이상을 못 버텨요. 본인이 본인이 그런다고 생태 마을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자잘 아까 얘기했죠. 먹어 본 놈이 먹고 놀아 본 놈이 노는 거라고 어렸을 때 불행하게 자란 애들은요. 그 공동체 안에서 직장 생활 못 해요. 아니 KBS에서도 실험을 했잖아요. IQ 좋은 애, 성적 좋은 애, 생활 기록부 좋은 애. 이거 쉽게 말하면 먹고 마시고 노네.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성적표를 가지고 30년 후에 추적을 해봤어요. 누가 행복하게 사나? 그랬더니 아이 좋좋은 애도 아니고 성적 좋은 애도 아니고 뭐 좋은 애야? 생활 기록부 좋은 애. 먹고 마시고 노애들이요 결국은 잘 살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너 공부 잘해야지 행복하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이 얘기가 핀란드에서는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핀란드는 초등학교 입학 조건이 뭔지 아세요? 잘 노는 애. 잘 노는 애가 입학 조건이에요. 입학 그 이제 이제 학생들 을 뽑으려고 전부 다 애들이 와 있잖아요. 근데 놀이 시설을 딱 놀게 해요. 근데 한 애가 안 놀아. 그럼 부모 불러 갖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얘 유치원에 다시 보내라고. 왜? 우리 애가 유치원에 가. 얘는 지금 노는 법을 모른다고. 놀아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놀아야지. 근데 우리는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4개월을 일을 더 해요. 4개월, 4개월을 일을 더 하고, 미국보다 3개월을 더 일을 해요. 1년에. 그런데, 우리가 독일보다 잘 살아요? 미국보다 잘 살아요? 그렇게 뼈빠지게 일을 하는데도 일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주 에,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신나는 일이죠. 잠비아 이제 우리 치과 의사들이 이번에도 1,400명 환자를 봤어요. 안과 의사 두 분, 치과 의사 아홉 분이 환자를 1,400명을 봤어요. 일주일에 어마어마하게 환자를 봤죠. 그런데 이제 그의사 4년째 나 따라다닌 의사가 나나 나 가기 전에는 맨날 신부님 나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차가 와서 쳐서 죽었으면 좋겠어. 그랬던 의사예요. 그런데 잠비아 봉사활동 가면서부터 사는 게 즐거운 거야. 내걸 나누니까 자기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참 돈을 많이 버는 의사예요. 그런데 왜 죽고 싶으냐? 건물은 큰걸사 놓고 그 빚을 해 대느냐고. 화장실 가는 게 아까웠고 물을 안 마셔. 오줌 놓는 시간이 아까웠고 진료 시간이. 그러니까 사는 게 즐겁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확장 이전이에요. 여러분들, 괜히 아파트 20평에서 40평 넓혀가는 거, 장사 잘 되는 가게 10평에서 40평 넓혀가는 거, 다 고통의 시작이야. 그냥 있는 데서 살아요. 뭐 하러 확장 이전을 해? 행복하지 않았던 거야. 근데 잠아를 떠나면서부터 사는 게 즐겁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내가 얘기했어요. 인생은 화장실도 안 가고 진료하는 게 인생이 아니야.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인생이야. 제발 먹고 마시고 놀아. 그랬더니 그때부터 먹고 마시고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이틀 과감하게 놀고 일 년에 성지순례 10일 나 따라가고 뭐 성지순례 뭐 다른 데또 가고 뭐 호주 의사들 같이 여행 다니고 일 년에 40일을 노래 40일을 무지하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카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렇게 노니까 이모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이모 이 치과 월급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먹고 마시고 놀면서 진료할 때랑 화장실도 안 가고 진료할 때랑 어느 때 돈을 더 많이 버느냐? 그랬더니 요즘이 훨씬 많이 번대요. 그리고 세무서에서 연락 왔대요. 돈이 너무 많이 벌려 갖고 세무조사 나올 테니까 직원들하고 또 어디 놀러 가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어디 정동진인가 직원들 데리고 놀러 간대요. 여러분들 집에서 청승 떨고 아무것도 안 마시고 지립 때 일만 한다고 돈이 벌려지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놀때 돈도 많이 벌리는 거예요. 우리 생태마을 요즘 다 망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생태마을은 작년에 매출액이 45억이었는데 올해 50억이야, 50억. 얼마나 뭐 청국장 가루 깻잎 많이 팔리는지 몰라요. 하루에 2천만 원씩 팔려, 하루에 2천만 원씩 요즘. 내가 사장인데 내가 사장이 뭐할 것 같아?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야.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직원들 줄거다 주고 아끼지 않아요 줄거다 주고 그리고 이제 하도 우리 신자가 아니라 비신자들이 물건을 많이 사니까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금도 내요 제가 세금을 내는데 1년에 2억 정도 세금이 나가요 많이 나가요 세금이 그리고 우리 국장이 신문이 왜 세금이 너무 많이 나는데 현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현금도 다 신고해 현금도 다시 한 푼도 빼지 말고 다시 야, 우리 내가 신부로 사는데 왜 머리 복잡하게 살아? 그냥 있는 대로 보고 하고다 살아. 내가 세금 2억 내면은 국가가 그거 갖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나라 돌아가는 거지. 그걸 그냥 이렇게 감추고 저렇게 감추다가 내가 가끔 우리 이제 세금 다 내요. 그래서 세금이 부담스럽더라고요. 다한 달에 거의 2천만 원씩 세금이 나가니까 그런 데 텔레비전을 보면은 그 세금 떼어 먹는다고 탈세한다고 대기업 총수들이 막 마스크 쓰고 막 휠체어 막 <laughs> 타고 막, 막 침대에 누워서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보면서 내가 텔레비전 보면서 한마디 해요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고 살지 아유 <laughs> 내가 이렇게 말해요 내고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걸 그냥 돈을 아낀다고 나라 돈 빼먹어가면서 어려운 사람 나눠주는 거 빼먹어가면서 세금 내는 것도 내가 보기엔 자선이에요 세금 내는 것도 국가가 잘 집행해야 되겠지만은 뭐 케이, 뭐 미르 이건 악당군이에요. 그돈 없는 기업들한테 그돈 빼서 가는 건 그건 악당군이 아니에요. 그 그거 그돈 갖고 직원들한테 여기 저기 막 보너스나 주고 여행이나 보내주지. 그럼 대한민국이 밝을 텐데. 요즘 국회가 참 많이 싸우죠. 지치지도 않고 싸워. 내가 보게. 야 어떻게 뭐 김정은이 지치지도 않고 핵 시설 시, 실험하듯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지치지도 않고 싸워. 근데 여소야대가 돼갖고 협치한다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안 싸우는 날은 언제 안 싸우느냐면 초등학교 교육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육제도가 노는 걸로 바뀌는 거. 여러분들 우린 자녀들한테 행복을 가르쳐야 돼 자녀들한테. 근데 우리는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 애들한테 이 세상에 와갖고 행복한 걸 가르쳐야 되는데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나는 자식들한테 행복을 가르쳤나, 공부를 가르쳤나? 한번 생각해봐요. 뭘 가르쳤어요? 공부 가르치지 않았어요? 행복을 가르쳐야죠. 왜 공부를 가르쳐요? 2006년에 우리나라가 1년에 10만 명씩 조기 유학을 보냈어요. 2006년에 그때 조기 유학 분부었어요. 얘네들이 딱 10년 지났어요. 결론이 나와 있어요. 지금 조기 유학 다 실패했어요. 90%가 다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애가 조기 유학을 떠나 그러면 미국에 가면은요. 여권 심사대에서 막 영어로 막 물어봐요. 너 여기 왜 왔냐? 며칠 머무를 거냐? 뭐 때문에 왔느냐? 막 물어봐요. 그것도 한국말로 물어봐요? 영어로 물어봐요. 그럼 초등학교 4학년 애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당황스럽죠. 그리고 미국에 딱 가갖고 수업을 하면은요. 아무리 한국에서 영어 공부 열심히 잘해도 못 알아들어요. 얼마 동안 1년 동안 못 알아들어. 걔가 무슨 죄를 졌다고 1년 동안 말도 못 알아듣는 데서 고생을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인종 차별.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저는 정말로 외국을 많이 다니면서 확실하게 인종 차별 느껴요. 신부인 난데도 아주 농담하는 애들 많아요. 에? 너 뭐하러 혼자 사느냐? 에? 뭐 하느님이 네뭐 애인이냐? 막 이래가면서 웃기지도 않게 인종 차별해요. 걔네들이. 그럼 초등학교 4학년 애가 그 인종 차별을 다 겪는 거야. 그러면 한국에서 걔한테 유학 한번 보내려고 그러면 9.11 테러 이후부터 미국은 외국인을 공립학교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사립학교에 가야 돼. 사립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1년에 4천만 원, 5천만 원이에요. 등록금이 1년에요. 1년에 4천만, 5천만 원이에요. 3년에 5천만 원이 아니고 기숙사비 3천만 원이에요. 방학이 4번인데 네 거기 못 있어요. 부모 없으면은 한국에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혼자 간 애는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돼요. 그럼 비행기 값 천만 원이야. 그럼 1억이 나가야 돼요. 유학 보내면은. 그럼 우리나라 대기업 연봉 1억이거든요. 1억이면은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쓰고 냐 한테 다 보내야 돼.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아버지도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 그냥, 그냥 음, 자식하고 마누라 보내면은요. 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친구들도 하루 이틀 같이 놀아주는 거지 전에 같이 술도 못 먹자고 그래요. 내가 기러기 아빠들이랑 술 많이 먹었어 옛날에 먹어보면 그 얘기를 하면 정말로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은 하루 이틀 그러다가 이제 혼자 술집에 가는 거야. 혼자 술집에 뭐 장미 뭐 이런데 가면은 그 아가씨가 아유 사장님 외로워 보여 이렇게 말하면은 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여자는 이 여자밖에 없구나. 그래서 뭐해?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남들은 바람핀다고 그러지. 네. 그래서 바람피는 거예요. 혼자 외로우니까 인간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 시간에 집에 들어가 갖고 아이하고 아내하고 해 주는 거 맛있게 먹고 마시고 놀아서 그 사람 바람 안 폈을 거예요. 대기업의 부장 정도 올라갈 사람이면 열심히 산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애는 학교 가갖고 언어 안 돼. 인종 차별당해. 엄마는 또 미국 가갖고. 어, 그 애. 학교 가면은 심심하잖아요. 거기서 또 놀고 있는 또 멀쩡하게 생긴 남자하고 또 외로우시겠어요 사모님 그 거기서 또 이제 또 바람 피고 아빠는 한국에서 바람 피고 엄마는 미국 가서 바람 피고 애는 인종 차별 언어에 갖고 정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진 데니까요. 한두 집이 아니라니까요. 뭐를 위해서 애를 유학을 보낸 거예요. 뭐를 위해서 다 집안. 풍비박산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애한테 공부를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요 행복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뭐를 해서 행복한지 그래서 10년 동안 간 애들 중에 정말로 한국에도 아니고 미국에도 아닌 애들 많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대학 졸업하고 유학을 가면요 얘 심지라도 있어요 대학 졸업해서 유학 가는 애들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가는 애들은 심지도 없는 애들이야 내가 한국에인지 미국에인지 구분도 안 되는 애들이야 그래 갖고 적응 안 되면은 중학교에 가면은 유학 온 한국 애들 말안 통하는 영어 안 되는 애들끼리 모여요. 모여서 노래방 가고 한국 드라마 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마약해요. 마약하면은 또 걸리면은 감옥에 갔다 왔다 하고. 정말로 이 아이의 출세를 위해서,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유학을 보냈는데 아버지도 바람 피고, 엄마도 바람 피고, 애는 마약하고. 이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니라니까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집이. 성공하는 비율은 10%밖에 안 된대요. 10%밖에. 그러니까 90%는 다 망가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 은 집안이 완전히 망가진 거야. 애는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왜냐면 유학이라는 건 갔다 왔는데 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취직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와서 신부님, 얘좀 고쳐달라는 거야. 자기가 10년 동안 망가뜨려 놓고 나한테 한 시간 만에 고쳐달라는 거야. 아, 내 안수하면 손에도,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뭘로 고쳐 내가. 그런데 이제는 1년에 10만 명씩 가던 게 이제는 3만 명밖에 안 가요. 왜? 실패한 게 결론이 났으니까. 나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 1년에 1억씩 유학비 보낼 돈이 있으면 그돈 갖고 한국에서 엄마, 아빠, 자식이랑 행복하게 먹고 고 마시고 노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집은 깨지지도 않고 애는 아주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별거 없어. 인생이 뭐 그렇게 복잡해? 그리고 여러분들 출세. 그것도 해 봐야 난 텔레비전 보면서 출세하는 거한 낱도 안 부러워요. 뭐 민정수석 무슨 수석들 지금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저런 모습이 차라리 그자리안 가면은 거짓말도 안할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행복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거짓말 일이 뭐가 있어? 누가 돈을 갖다 줘야지 받안 받았다고 그러지. <laughs> 누가 돈을 갖다 줘야지 안 받았다고 그러지. 참. 자 그렇다면은 서른 살에서부터 6십 살은 행복하냐 대한민국에. 자이3른 살에서부터 6십 살은 저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때 가야 될 때야. 가야 될 때야. 그런데 자식 공부시킨다고, 자식 출세시킨다고 나는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놀아. 30년 동안 그랬어. 그럼 이 사람은 30년 동안 껍데기 인생을 산 거예요. 자기 인생산거 아니에요.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나는 자식 하나 잘 되면은 엄마의 기쁨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옛날에 마흔다섯, 마흔여섯까지 살때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들 120살 살면은요. 자식이 90이 돼 버려요. 그 자식 출세하는 거 여러분들 행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70살, 80세 된 자식하고 90살, 100살 된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아버지가 딸을 공부를 잘 가르쳐 놨어. 서울 대학을 졸업해 하고 삼성에 취직을 했어. 네 딸이 잘난 척하고 남자 알기를 우습게 알고 시집을 안 가고 혼자 사는 거야. 아버지는 딸이 시집 가 갖고 손자도 좀 안겨주고 좋은데 시집 가 갖고 자기 호강도 시켜주기를 바랬는데 이게 혼자 사는 거예요. 설날 왔어 딸이. 그래서 아버지가 한마디 해요. 너 뭐가 부족해서 시집 안 가고 혼자 살고 있느냐고 제발 시집 좀 가라고. 네가 학벌이 부족하냐 미모가 부족하냐 뭐가 부족한데 시집을 안 가냐고 그랬더니 딸이. 아버지를 보고 헨는데는 소리가 아버지 답답한 소리 하지 말라고 요즘 시집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뭐가 힘들어? 넌 부족한 거 없어. 다갈수 있어. 그랬더니 아버지 한심한 소리 하지 말라고 아버지 대통령도 못간 시집을 내가 어떻게 가.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도 시집도 못 가고 아 시집만 못 가. 요즘 아주 그냥 처지가 아주 곤궁하게 됐잖아요. 뭐 그래 또 아버지가 질 수가 있어? 그래서 한 마디 더 해요. 그래? 그렇다면은 네가 그렇게 시집 안 가고 혼자 살 거면 너도 대통령이라도 좀 해보라고 아버지도 좀 최순실처럼 호강 좀 해보게. 그랬더니 딸이 아버지 보고 한심한 눈으로 쳐봐도 한 마디 더 해요. 아버지 답답한 소리 하지 말라고. 뭐가 답답한 소리야? 아버지가 대통령을 했어야지 나도 해볼 거 아니냐고. <laughs> 여러분들. 자식을 대통령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대통령이 돼야 돼요. 자식을 출세시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출세해야 돼요. 자식을 철들게 키우고 싶으면 누가 먼저 철이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철이 들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30살에서부터 60살까지 자식 출세만 바란다고 빈껍데기로 30년을 살았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철이 들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30살에서부터 60살 철든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 보내고 자기는 한국에서 바람피고 아내는 미국 가서 바람피고 애는 정신병이 들어요 철이 안 드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기쁨이 진정한 삶의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정말로 자식을 행복하게 키우고 싶어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요 여기 이 세익스피어가 아주 재미난 글을 썼어요 중년에게 주는 아홉 가지 교훈이라는 글을 썼어요 한번 이 사람 한몇년한 400년 전 사람이 쓴것 같은데 보, 보세요. 첫째. 학생으로 계속 남아 있어라.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폭삭 늙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생이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 애만 배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공부도 하고. 저는 제가 30살에 환경 공학을 공부했어요. 얼마나 좋은 공부였는지 몰라. 내가 다닌 학교는 나는 아주 대학 산업 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 대학원 조금 돈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많아요. 가면은 뭐내 빵점도 받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석사기도 받았어요. 공학 석사기도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4 0대원 글쓰는 거 배웠어요. 글쓰는 거 배워갖고 이 책도 지금 다섯 권인가 책 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은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배우니까 참 재밌어요, 사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배우는 걸 포기하시면 안 돼요. 둘째.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당신은 처량해진다.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이거 세익스피어도 똑같이 말했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나 그중도 생각하지 마라. 옛날도 생각하지 마라. 지금 오늘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있는 돈 갖고 나중에 쓰려고 그냥 쥐고 있지 말고 쓰세요. 내가 쓰라는 건 사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돈도 규모 있고 뭐 어쉽게 쓸수 있거든요. 쓰는 법도 나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세 번째. 젊은 사람과 경쟁하지 마라. 대신 그들의 성장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줄 주고 그들과 함께 즐겨라. 이것도 참 좋은 얘기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여주에 우리 젊은 신부님들을 계속 많이 초청하고 있어요. 함께 같이 하자고. 근데 참 젊은 신부들이 같이 있으면 참 좋아요. 저는 우리 생태마을의 부관장 모임을 한 달에 한번꼭 해요. 출신 부관장 신부님들 그 신부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은 한 달에 한번 젊은 신부들을 모이면은 내가 모르는 거 너무 너무 많이 알려줘요. 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만 해도. 좋은 거죠. 넷째, 부탁받지 않는 충고는 굳이 하려고 마라. 늙은이의 기우와 잔소리로 오해받는다. 이것저것 챙겨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참 잘하는데 <laughs> 챙겨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다섯째, 삶의 철학으로 대체, 삶을 철학으로 대체하지 말아라.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로미오가 한 말을 기억하라. 철학이 줄리엣을 만들 수 없다면 그런 철학은 지워버려라 삶을 현실을 살으란 얘기에 괜히 개똥철학하지 말고 여섯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겨라 약간의 심미적 추구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이선이 대전 공연이에요. 서울의 공연을 보니까 없더라고. 우리 평창은 대전이나 서울이나 거리가 똑같아. 그래서 이제 대전으로 가는데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공연도 많이 가요. 저는 여기. 이 삼성 여기 뭐 스케어가 여기 공연 많이 와요 예술의 전당도 많이 와요 많이 와야 1 년에 많이 온다고 해서 년에 두세 번이야 그두세 번이라도 공연을 즐길 수 있으면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지더라고요 또 일곱째 늙어가는 것을 불평하지 마라 가엾어 보인다 몇번 들어주다 당신을 피하기 시작할 것이다 나 늙은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늙은 거 누가 뭐 알아주기는 해요. 아무도 안 알아주죠. 네. 나이 먹은 거 자랑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나이를 먹으려면 곱게 먹어야 돼. 네. 나이값을 하고 면서 늙어가야지. 나이값도 못하고 나이만 뒤집다 먹으면 그게 뭐가 자랑이에요. 여덟 번째, 젊은 사람에게 세상을 다 넘겨주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 재산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들에게 다 주는 순간 천덕꾸러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식하고 남편한테 다 주지 말고 얼마만 주라고? 반만 주세요. 항상 오늘부터 마음도 반만 주세요. 다 주지 말고. 예. 두 딸에게 배신당한 리어왕처럼 춥고 배고픈 노년을 보내며 두 딸에게 죽게 될 것이다. 이 리어왕이라는 이 세익스피어 이 작품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딸들한테 자기 왕권을 다 넘겨줘요. 그러니까 왕권 넘겨준 딸 때문에 이 사람 죽어요. 예. 왕이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식들한테 다 넘겨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세요. 아직 여러분들 한참 남아있거든요. 아홉 번째, 죽음에 대해 자주 말하지 마라.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인류 역사상 어떤 예외도 없었다. 확실히 오는 것을 일부러 맞으러 갈 필요는 없다. 삶을 탐닉해라. 그때까지 삶을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 얘기예요. 먹고 마시고 즐겨라 우리는 살기 위해 여기에 왔노라 즐겁게 살라고 여기에 온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30부터 60까지 여러분들은 나는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60살서부터 120살은 행복하냐? 60살서부터 120살 나는 자식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나는 보상 심리가 없어.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자식한테 왜 바라는 게 없어요. 얼마나 많이 바라는데요. 자식이 용돈 안 갖다 주고 전화 안 하고 찾아오지 않으면 섭섭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얘기 안 하는 분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60살서부터 120살까지 어떻게 자식이 60년 동안 효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 들어 그런 생각 드세요? 나는 60년 동안 효도 받아먹을 거야. 6 0살서부터 120살까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늙어서 자식이 효도하면 행복하고, 자식이 효도하지 않으면 불행하고, 왜 늙어서 행복을 자식한테 떠넘겨? 그냥 내가 행복하면 안 돼요? 왜 자식한테 그거 힘든 걸 넘겨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여러분들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놈은 한 놈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난 거지. 그러니까 뭘로 끝내야 되냐면 키운 걸로 끝내야 돼. 그런데 보상 심리가 있어요. 내 자식이 의사야. 그러면 내 주머니에 돈이 천만 원 있어도 이 할머니 절대 내 돈으로 가서 안사 먹어. 뭐라고 그러냐면 왜 내가 내돈 주고 사 먹어? 잘난 의사 있는데 나는 의사들이 와서 사줄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기다려.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려. 의사들이 와서 사줄 때까지. 근데 여러분들 이 자식이 무슨 무당이야. 막 수술하다가 어? 엄마가 오늘 갈비 먹고 싶어하네? 내가 가서 갈비 사줘야지 전화해요 엄마 내가 막 수술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엄마 오늘 갈비 먹고 싶었지? 내가 오늘 가서 사줄게 라고 전하는 자식은 대한민국에 단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70, 80대 나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식 생각밖에 없지만 자식은 여러분들 생각 없어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왜냐면 이게 실험의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느 요즘은 사랑의 감정을 촬영할 수 있대요. 라고 할머니들한테 젊은 자식들 사진을 보여주고 뇌파 촬영을 해 보니까 막 그냥 뇌파가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 사랑의 감정 잘된 자식은 좋아갖고 막 날리고 못된 자식은 그게 안타까워갖고 막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식 보면은 내가 막 진동을 해. 사랑의 감정이. 그런데 자식한테 늙은 엄마 사진을 보여주고 뇌파 촬영을 해보니까 아무 뭐 반응이 안 일어났는데 아, 내가 이거 KBS에서 봐서 KBS에서 의사들이 실험하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식 생각하는 거하고 자식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하고는 이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정말 생각 없어요 저도 어머니 아버지 여든 여섯 여든 네 살이에요 그런데 내가 막 신부 됐을 때 어머니 60이었을 때 60이었을 때 어머니가 그래서 늙으면 죽어야 된다고 그때 아 이제 효도할 때가 됐는데 죽으면 안 되지 그래갖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어, 파리 로마 이스라엘 베이징 뭐 우리나라 금강산 백두산 우리나라 조태는 온천 다 모시고 다녔어요 왜 모시고 다녔느냐 하면 죽는 데니까 빨리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죽기 전에 5년 동안 근데 요즘은 어머니가. 늙으면 죽어야 돼. 그 소리만 막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면, 그 얘기 한지 24년이 지났어 24년 죽을 기미가 안 보여요. 요즘 어차게잘 드셔서 그런지 완전히 얼굴이 새색시 같아. 새색시 <laughs>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래, 죽겠어요? 안 죽어요. 그럼 24년을 내가 효도를 할것 같아요. 5년하고 끝났어요. 나도 5년하고. 요즘은 나 강의 이막 다니다 보면 한달 동안 한 번도 생각 안할때 있어요. 한 번도. 근데 어머니 는 아침에 일어나고 제일 먼저 나 위해서 묵주기도 잊단한데요 하루 종일 아들 생각하는 거지. 집에 가 보면 온통 내 사진이야, 그냥. 온통 내 사진.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사저 가는 어머니 아버지 사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나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자식들 먹고 살기 바쁜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 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그럼 누가 사줘야 돼? 내가 사줘야 돼.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집 잡혀서. 집 잡혀서 사줘야 돼요. 집 잡혀서. 그런데, 어~ 우리나라 노인이 지금 700만명이에요. 65세 이상이. 그러면은 부부가 산다고 하면 350만세대죠. 350만세대 중에 집 잡혀서 주택연금으로 사는 세대는 3만5천세대예요 지금. 그럼 100명 중에 한 명만 연금으로 사는 거예요. 자나 65세 넘었다. 한번 손 들어봐. 65세 넘었다. 왜손 안들어? 여기 지금 다내 눈에 보이는데. 에, 에, 이렇게 많어. 자손 내리세요. 자. 이 중에 나 정말로 집 잡혀서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지금 한 분, 두 분, 그러니까 제 말이 세 분, 네분제 말이 맞아요 지금 한 여기 한 천여 분 있는데 거의 100, 100명 중에 한 명만 집을 그런데 이집 잡혀서 사는 분과 집안 잡혀서 자식한테 물려주겠다는 분하고 삶의 질은 또 달라요 집 잡혀서 한 달에 150만 원이든 200만 원을 받아 사는 사람들은요 근심 걱정 하나도 없대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대요 그런데 자식들 용돈 받고 집 물려줄 생각으로 용돈 받고 사는 분들은 어떤 달은 자식이 10만 원도 갖다 주고 20만 원도 갖다 주고 우리나라 평균 용돈이 10만 원이에요 평균 부모님한테 그럼 20만 원도 갖다 주고 30만 원도 갖다 줘 그런데 어떤 달은 100만 원도 갖다 줘 100만 원도 갖다 주면 이 할머니가 그 돈을 못 써요 왜못 쓰는 줄 아세요? 다음 달에 얼마를 갖다 줄줄 줄 알고 이거 홀딱 닦았어 계속 불안하게 사는 거야. 계속. 그럼 늘 불만 속에서 사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난데. 남한테 계속 기대고 사는 거예요. 그러시지 마세요. 내 강의를 듣고 정말로 당신 스스로 갈비를 사 먹으러 간 할머니들이 나한테 편지 많이 해요. 또 찾아도 많이 와요. 신부님, 신부님 말대로 내 돈으로 사 먹어보니까 인생이 바뀌더래요. 어떻게 바뀌느냐면 더 이상 자식 기다리지 않게 되더래요. 그리고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 되더래요. 더 이상 섭섭한 거 없더래요 그냥 내돈 갖고 내가 사 먹으면 되지 대신 너는 나한테 재산 끝이야 이렇게 딱 정리가 되고 나니까 너무 편안하더래요 그리고 남은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아니 그 할머니 중에 내 강의에 딱 맞는 할머니 한분 오셨어 여기 여의도에 사는 분인데 개신교 다니는 분이야 순복음교회 다니는데요 빌딩이 세 개가 있대 우리 집에 왔는데 뭐 하여튼 에쿠스 뭐 구백인가 뭐 리무진인가를 타고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좋은 타를 타고 왔어요. 에쿠스가 아니라 제너시스. 기사를 대갖고 왔어. 근데 그러는 거 신부님 내가 사십에 혼자 대갖고 아들 셋을 키웠다는 거. 신부님 말대로 의사, 교수, 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년 전까지는 내가 너희들 그렇게 키웠는데 왜나 한번 안 찾아오느냐. 맨날 원망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러더래요. 늙어서 갈비 먹고 싶으면 지돈으로 사 먹으라고. 어. 왜 자식을 기다리느냐고? 근데 자기 돈으로 사 먹어보니까 더 이상 안 기다려지더래요. 섭섭한 거없더래요 그리고 사는 게 너무너무 즐겁드래. 내 자식하고의 이런 관계를 끊고 내 삶을 살다가 보니까 걸리는 게 하나도 없대. 그냥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언제까지 자식하고 엉겨서 그걸 살수 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내가 알아서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에는 50살만 넘어도 노인 대접을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더는 일하지 않고 집에서 손자 손녀들 재롱을 보면서 한가한 삶을 보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까지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이기도 했고, 특별히 그것이 잘못되었다며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뿐더러, 나이 들면 자신도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불과 몇십 년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회가 급변하면서 부모는 무한 책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들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끝이 없습니다. 잊을만 하면 자식들이 찾아와서 손을 내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야 자식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고 도와주고 싶지만, 나이 들수록 내 한몸 건사하기도 힘들다 보니, 자식들이 힘들다고 해도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도와줄 여유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모로서 산 기간보다 자식으로서 산 기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전히 부모 노릇은 정답이 없는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현재까지도 부모 노릇을 하는 분들도 있고, 자식을 독립시켜서 부모 노릇에서 해방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부모 노릇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자식으로 살았던 시대와 지금 부모로 살고 있는 시대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의 부모들은 60년대까지만 해도 자식을 평균 6명을 두었습니다. 반면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평균 1.2명을 낳는다고 하지요. 60년대에는 6명을 낳다가 지금은 한 명밖에 안 낳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서 선생님이 누구 모시고 오라고 하면 부모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형제자매들이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바쁘고 형제자매의 나이 차이가 거의 학부모라고 할 만큼 차이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아이를 기르는 시대에는 길렀다는 표현보다는 자기들끼리 자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정에 한 명이나 많아도 두명 정도 아이를 낳다 보니 부모들이 자식 돌보는 일에 많은 시간과 애정을 쏟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주고. 학교가 끝나면 다시 데려다가 학원 보내야 되고, 중간중간 식사에 간식까지 챙겨줘야 되고, 또 부모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어느 학원이 좋은지 정보도 교환해야 되고, 이렇게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자기가 못한 것들을 앞다투어 시키려다 보니, 자식을 잘 기르려고 하는 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에 대한 보호 수위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형제 자매가 잘 없습니다. 앞으로 한 20년만 지나도 이모가 뭐지, 부모가 뭐지 하는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지요. 지금의 자식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하면 부모와 같이 사는 인생이 아니고 독립해서 나와 배우자 두 사람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요즘에 많은 엄마들이 마치 그 자식과 평생 같이 살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게별게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숫자로 보면 부모 밑에서 살다가 성인이 돼서 독립을 하고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어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 세 식구, 그리고 더 세월이 흐르면 두 식구, 그리고 다시 한 식구로 줄어들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균 수명이 7년이 차이가 나는데, 남자가 대체로 빨리 죽습니다. 남편이 3살 더 많다고 하면, 여자가 혼자 살아야 하는 세월이 10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라고 하면, 보통 남자가 자기 죽을 때까지만 생각하며 준비를 하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대개 환갑 정도를 맞으면, 자식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환갑부터 30년이 남습니다. 그 30년은 다시 부부가 사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룰 때 행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자식이 독립을 해서 자기도 자식을 낳고 살고 있는데 왜내 용돈은 안 주냐? 이렇게 기대를 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에게 어떻게 기대하고 사느냐 하는 게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식뿐만이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본인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지수가 떨어집니다. 1960년에는 우리 부모들의 평균 수명이 52살이었고, 그 이후로도 70에서 80세에 가셨고, 또 자식들이 여섯 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게 비교적 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른이 돼서 자식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는 자식이 많아 봐야 한두 명이다 보니 자식이 부모를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식에게 무엇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사실 우리 세대는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으로 자란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부모 노릇을 하면서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에게 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올인을 해야 할까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바쳤을 때 어떤 결과를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한다. 이런 태도는 되도록 지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내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는 마음 없이 그 순수함 자체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아프면 큰아들네 집에 갔다. 눈치 보이면 딸네 집에 가고 또 눈치 보이면 다른 아들네 집에 왔다 갔다 하면 됐는데 지금은 자식도 하나 둘밖에 없고 우리는 백 살까지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나이 들어 아들네 집에 갔다. 눈치가 보이면 나중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부모님들은 자식 사랑이 우리 부모의 자식 사랑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세대가 나의 모든 걸 바쳐서 자식 사랑을 한다면 나의 노후는 자식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늙어서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랑하는 방식이 나의 모든 걸 바쳐서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고, 늙어서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반만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자기 노후를 대비하는 데 쓰세요. 자식들이 생각할 때, 지금 내 사랑을 다 바치고 늙어서 손 벌리는 부모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적당히 하고, 늙어서 손안 벌리는 부모를 원할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기 때문에, 늙어서 자식한테 손을 벌리는데, 자식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키워준 부모 봉양할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 나만 불행해질 뿐이고, 자식 간에도 의만 상할 뿐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3대 바보 시리즈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보가 누구냐면, 손자와 손녀를 봐주느라고, 계획을 바꾸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거나 혹시 본인이 지금 그러고 계신가요? 만약 모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놀러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딸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김서방이랑 지금 어디 가야 해서 애들 좀 잠깐 봐줘. 그러면 부부가 약속한 건 금방 잊어버리고 그냥 손자와 손녀를 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첫 번째 바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건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상의를 해요. 여보, 우리 이러다 갑자기 죽기라도 하면 애들이 상속세 많이 내야 되겠지. 그러면 너무 아까울 텐데 하면서 미리 있는 재산 모두 물려주고 용돈 타 쓰겠다고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번째 바보입니다. 세 번째 바보는 혹시 손자와 손녀가 와서 자고 가겠다고 하면 방이 너무 좁을까봐 새삼 그 나이에 집을 늘려가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종류의 바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로는 그런 사람은 안 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그래, 그럴 것 같다. 나도 바꿔봐야지 해도 이게 생각보다 잘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혹시 자식이 서운하다고 하면 내가 노후에 너한테 손안 벌리려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길 바란다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연금도 내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는데 국가 차원에서의 책임을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노인들을 봉양할 만큼 세금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는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의 수는 많아지다 보니 젊은 사람이 부족해서 세금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서 어떡하지?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1차적으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노후에 어떻게 살지를 국가와 자식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자식들한테 다 주지 말고. 반만 뒷바라지하고 반은 남기라고 했는데 난 이미 해버렸는데 어떡하냐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되어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무리하지 마세요. 손자 손녀 봐주다가 건강 잃는 것도 내 남은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내 몸도 적당히 쓰고 아껴야 자식에게 나중에 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가까운 것만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세요. 50, 60 되어서 이혼을 하면 요즘에는 재산을 똑같이 나누라고 하는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황혼 이혼도 많아집니다. 특히나 가부장적인 구조에서 자라고 살았던 사람들은 남성이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고 집에 들어 앉으면 이제까지 내 중심으로 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만날 사람은 줄어들고, 와이프는 밥 차려줄 때마다 눈치 주고, 자식들은 아버지와 안 친하니 말도 안 하고, 젖은 낙엽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낼 부부가 서로에게 잘하고 존중해주고, 대화도 많이 나눠보고, 친구들이나 자식과의 관계도 좀 신경을 쓰고, 배우자가 말하면 공감도 해주며, 이렇게 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니라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나서도 내 자식은 40년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살아갈 내 자식이 이 사회에서 따돌림 받지 않고 어디 가서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야 할까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저 죽어가는 현상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기 위해 힘쓰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기저기 몸이 고장나고 아픈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처럼 안 된다고 너무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남은 생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아픈 사람이 많고, 이 때문에 오래 산다는 것도, 마냥 축복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아픈 곳이 많은 노년기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흔히 나이가 든 사람 중에는 아픈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인 중에서 아픈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의 비중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보다 노인의 수가 더 많아지는 세상이라 70, 80대에도 건강하게 팔팔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70이 넘으면 아픈 데가 많아질 텐데 걱정이다 해서 내 나이 70에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죽기 위한 변화가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변화와 기회라고 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생명이 허락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나이가 드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시작이 아니라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인식하지요. 나이가 드는 자연적인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늙었다는 것은 누가 결정할까요? 50대까지는 젊고 60대부터는 늙은 걸까요? 아니면 60대까지는 젊고 70대부터는 늙은 걸까요? 늙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선택입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혹은 지난달보다. 뭔가를 잘하게 됐으면 더 잘한 것이지, 더 늙은 게 아니지요. 반면에 나는 늙어서 못한다고 포기해버리면 늙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이듦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바꿀 때,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나이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활 속에서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자입니다. 뭐든지 해야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나는 기운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자신이 생활 속에서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찾아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자입니다. 예전의 노인은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독립적으로 살면서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재능을 나눠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수록 능동적인 나눔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합니다. 세상은 격변하고 있고 우리는 그 변화를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나와 상관없는 세상이라고 외면하고 눈과 귀를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이 있다면 사는 동안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행복하게 나이 들기 위한 기본 원칙 세 가지를 일상에서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문직설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나이 들어서 더잘 사는 사람들의 여덟 가지 공통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8조목을 말씀드립니다. 1조목은 움직이자입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몸을 계속 써야 합니다. 건강을 얻는 것은 꾸준해야 하고 건강을 잃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몸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조목은 마음을 쏟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주변 사람에게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변화하는 것에 마음을 써야 합니다. 사람이 고정관념과 편견에 갇히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생각의 유연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자연스레 생깁니다. 봉사도 할수 있을 때 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는 게 좋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존경받는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3조목은 변화에 적응하자입니다.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를 과시하면서 그때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현재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나 미래에 매여 있지 않은 현재의 삶을 살아가세요. 주위의 소중한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후회만 남을 인생을 살면 그것이 나의 과보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조목은 절제하자입니다.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젊다고 체력을 과시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과음과식은 자제해야 하고 운동도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귀는 것도 절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이든 과하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과한 것은 독이 됩니다. 한결같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쉽게 분노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잡으세요. 오조목은 나이 탓하지 말자입니다. 나이는 탓할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할지 말지는 나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나이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무엇이든 도전해 보세요. 일단 시도해 보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6초목은 남 탓하지 말자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내가 해야 합니다. 또 이런저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실컷 해도 됩니다.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잃어보세요. 남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 삶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7조목은 어울리자입니다. 인생은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것이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있지 말고 어울려야 합니다.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병을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친구가 없어도 슬퍼하지 마세요. 외로움을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길가의 꽃도 친구가 될수 있고 내 옆에 책도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팔조목은 규칙적으로 살자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어르신을 보면 대부분 규칙적으로 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은 꼭 지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체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노년에는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은 며칠 만에서는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운동은 3주는 해야 내 것이 되고, 3달을 하면 효과가 나오고, 3년을 하면 비로소 문화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이 드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70살인데 주변에 도움을 받으며 수동적인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고, 백세에도 활동적으로 살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회와 선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인생을 너무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인생은 그냥 길가에 풀한 포기가 나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았네 하고 한 번씩만 외쳐보세요. 살아 있다는 느낌보다 인간에게. 더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마세요. 항상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지금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이유들을 만들어서 움켜쥐고 있지 마시고 놓아버리세요. 살아있는 행복을 지금 누리시면 됩니다. 첫째, 현재의 삶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고, 결혼하면 힘들고, 애 키우면 고생하고, 그래서 맨날 신세한탄만 하면서 미래를 걱정하고 남의 삶을 부러워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우리가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기에는 행복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뛰어놀고, 중학교 때는 멋진 교복을 입고, 대학생 때는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 시기에도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행복한 기억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힘든 일은 잊어버리고 행복한 일에 집중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즐기면 어떨까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단계마다 행복을 찾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10대 때는 20대가 되면 좋겠다고 하고, 20대 때는 30대가 되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순은 왜 발생할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삶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며 남의 삶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삶과 비교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행복한 순간을 놓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인생의 단계마다 장점과 즐길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0대는 세상에 대해 배우고 꿈을 키우는 시기입니다. 20대는 자신의 길을 찾고 도전하는 시기입니다. 30대는 가족과 사회에 이바지하는 시기입니다. 40대는 자신의 가치와 성취를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50대는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시기입니다. 60대 이후는 자유롭게 여행하고 취미를 즐기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으니, 과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의 인생을 즐기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인생이 즐거운 사람들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의 특징은 그들의 운명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습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자신의 인생에 유용하게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습관에 좌우된다는 것을 깨우치고 자신의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좋았다고 해서 그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인생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습관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어릴 적에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면 그들처럼 사는 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성공과 행복은 모두 습관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고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사고를 바꾸기 위해 새로운 사고방식을 습득했습니다. 우리의 습관을 바꾸려면 적절한 방법과 도구를 찾아서 활용해야 합니다. 워런 버핏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한 명으로 하루에 평균 5시간 이상 책을 읽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시간당 수입은 하나로 약 16억 원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책을 읽는 시간만큼 돈을 버리는 것과 같은데 그는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독서에 투자할까요? 바로 성공의 비결이 독서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성공하는데 필요한 습관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오래된 습관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신에게 어떤 긍정적인 습관과 부정적인 습관이 있는지 파악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나쁜 습관을 바꾸고 좋은 습관은 더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셋째,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부정적이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정말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 백배나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주변에 다혈질인 사람을 보면 자신의 성질을 고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말합니다. 바로 어릴 때부터 쉽게 짜증내고 화내는 부정적인 습관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 때문에 남들과 마찰이 잦고 심지어 가족이랑 친구하고도 자주 다투기 때문에 불행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괴롭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갈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가 50명 중에서 25등을 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녀가 열심히 노력해서 절반 안에 들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칭찬해주는 부모님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평균보다 잘하지 못했다고 자녀를 비판하거나 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꼴찌인 자녀라도 학교에 성실히 다녔으면 긍정적으로 격려하고 응원해줘야 합니다. 만약 자녀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면 학교에 갈 수도 없고 집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사고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세상은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꼭 상위권에 속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항상 1등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학생 때는 공부를 잘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세상은 넓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잘못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말고,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과거에 살아온 방식과 결과에 대해 지금 후회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일어나서 도전해야 합니다. 앉아서 슬퍼만 하면 나만 괴롭고, 힘들고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상처받고 괴로워도 결국 그 고통을 극복하는 건나 자신입니다. 넷째, 욕심과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50살이 되어도 인생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과 달리 나이가 들면서 변화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말이 많으면 재능이 있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말이 많으면 귀찮은 사람이 됩니다. 젊을 때의 욕심과 포부는 삶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관대하게 대해야 합니다. 집착과 욕망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봄이 오면 화려한 벚꽃이 피어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우리는 봄이 오면 피어나는 벚꽃처럼 아름답고 활기찬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벚꽃은 지고 새로운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양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젊은 시절의 영광을 잃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세대를 위해 공헌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과 배려심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대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걸음도 서두르지 않고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도 즐기면서 여유로운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즐겨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힘들고 아픈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건강에 집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기만 합니다. 다섯째,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세요. 건강과 행복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으면 행복한 마음도 따라오고, 행복한 마음이 있으면 건강한 몸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거나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거나 좋은 친구들과 소통하거나 취미를 가지거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거나 등등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 삶에 만족감과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남에게 도움을 주거나 감사함을 표현하거나 사랑을 나누거나 하는 방법으로도 건강과 행복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 삶의 가치와 목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면서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재 모습도 매우 멋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자신감을 잃거나 과도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젊은 시절에는 큰 꿈을 향해 열심히 하고 끝까지 도전하시고 나이가 들면 타인을 위해 돕기도 하시면서 밝은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삶이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보다 더 의미있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평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몸에 좋지 않은 습관은 모두 버려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몸이 튼튼해서 힘든 일도 곧잘 견디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모든 것을 적절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젊음을 잃어도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남의 도움 없이 자립할 수 있는 것은 인생에서 큰 축복입니다. 집안일도 혼자 할수 있고 밥도 혼자 만들어 먹는 것도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몸이 아파서 남에게 의지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감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즐겁게 살고, 나이가 들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시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열중하세요. 인간은 신의 뜻을 알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소중히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태도입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내일은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날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삶에 실망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배움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들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더욱 즐겁게 만들 방법을 탐구하고 발견해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웃음이 넘치는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를 먹어서 절망한다면 나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이를 먹어서 배움과 깨달음이 풍부하니 더 멋진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고통 없이 평화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 속에 희망과 긍정의 불꽃을 지키세요.